루시는 조각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었다. 루시가 앞으로도 계속 주인님의 마중을 나올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 와, 이 말은 되게 지금 약간 그런데? 뭐지? 스스로 주인에게 명령을 유도하다니 말도 안 돼. 이 작품은 픽션입니다. 등장인물과 지명 및 단체 명은 실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루시, 그녀가 바라던 것. 영어로는 루시 더 이터널 쉬 위시드 포 라는 게임입니다. 버전은 1.06 버전으로 스팀에서 1,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국산 미연식 게임이에요. 처음에는 일본어도 더빙이 돼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이게 넘어온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게임이라고 소개를 할 뻔했습니다만 자세히 사이트를 알아보니까 이게 국산이더라고요.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평가도 무지막지하게 좋아요. 심지어 국산이기 때문에 한국어 더빙이 돼 있습니다. 비주얼 노벨 게임으로 글이 굉장히 많고 주인공이 독백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가끔 나오는 선택지로 게임을 정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비주얼 노벨 게임은 저는 완전 처음 해보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3원칙, 제1원칙. 로봇은 인간을 해치면 안 될 뿐더러 다치게 방치해서도 안 된다. 제2원칙,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3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약간 오류가 있어요. 인간을 해치면 안 될 뿐더러 다치게 방치해서도 안 된다 해서 난 약간 오류가 있다고 봐. 다치게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그 범위가 굉장히 모호해요. 그럼 공사 현장에도 못 가게 만들 거란 말이야, 로봇들이. 내 생각에는 방치해서도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넘어가자. 게임을 즐기라고 해야지 왜 또 이런 걸 또 이렇게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니? 10월 12일 주인공. 이름이 인공이야? Modern Visual Arts Laboratory Presents Scenario by SR. 근데 멀지 않은 미래에 진짜 인공지능 로봇 나와서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안드로이드들이 나올 거잖아요. 안 나올 리는 없어. 100% 나온단 말이야.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싶다. 시리도록 눈부신 길거리를 지나가다 돌연 그런 생각을 품었다. 울긋불긋한 전광판과 눈을 자극하는 네온사인, 패널 곳곳에 덕지덕지 눌러붙은 3D 홀로그램. 와, 이렇게 있으면 진짜 정신착란 걸리기도 하겠다. 이게 약간 그 무슨 디벳 게임? 새드 사탄인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배경이? 귀를 찌르는 각종 음향, 그것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린다. 바로 주저앉아 쉬고 싶어진다. 자칭 IT 강국 코리아. 국산 게임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수식어에 발맞춰 온통 최첨단 기술로 점철되어버린 주변 환경. 정신을 차려보면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자연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나와는 당연히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싶다. 물을 자주 마시면서 할게요. 목을 더 이상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시는 소리 들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눈을 감았다 떠도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다. 아니, 충분히 많이 바뀌었는데. 오늘따라 광원 영상의 불빛이 유달리 눈부시게만 느껴진다. 그다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빈혈기가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래서 외진기를 택하기로 한다. 구석으로 요란스러운 색상이 주변을 침범하지 않는 곳, 나만의 지름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와, 겁나 중2병 걸린 환자 같아. 빛이 너무 밝아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어둠의 골목으로 간다. 번화가를 빠져나와 가까스로 해방의 한숨을 내쉰다. 진짜 중2병 걸린 사람 같은데. 다소 구시대적으로 보이는 이 공원 앞은 빈말로라도 운치가 있다고는 말 못한다. 인적도 드문데다 건물도 낡았고 깨끗하지 못하다. 요란한 음향은 사라졌지만 이것도 조용하진 않다. 멀리서 전해지는 시끄러운 철거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래도 괜찮다. 여기엔 적어도 눈을 피로하게 하는 것들은 없으니까. 점점점. 옆에 우뚝 서 있는 건물에 시선이 간다. K-Robotics Co. Ltd. 정문 앞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을 거다.
전혀 관심이 없는 나도 이름 정도는 들은 적이 있는 회사. 로봇 산업을 내세워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기업. 품질이 좋다고 평판이 자자하다. 같은 반 애들도 자주 얘기하는 걸 어깨너머로 들었다. 안드로이드가 성능이 좋다나 뭐라나 자세히는 모른다. 싫어도 전자기기를 마주하고 살 수밖에 없는 지금이다. 아이고 그러는 너는 컴퓨터도 안 하고 막 전자레인지도 안 돌려먹고 막 TV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대자연에서 뛰어노시나 보죠? 겁나 기계 혐오주의자인 줄. 내 쪽에서 일부러 관심을 두고 싶진 않다. 자고로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보다는 피아노, 전자기타보다는 어쿠스틱, 그리고 안드로이드보다는 인간이다. 시선을 돌려 갈 길을 재촉한다. 이런 애들한테 컴퓨터에서 야동을 하나 딱 보여주고 신문물을 접하게 하면은 아 컴퓨터 만세 기계 만세. 야동을 지나 폐기장으로 가는 비밀 길목으로 향한다. 그곳은 원래는 출입금지 지역이다. 하지만 나 같은 토박이들에게는 금지지역을 넘나드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중2병 맞네. 은은히 들리는 음악이 굉장히 좋네요. 폐기장. 회사에서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된 물건들을 처분하기 위한 장소라고 한다. 깡통같이 생긴 폐기로봇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뭔가를 분해하는 모습을 자주 본 적이 있다. 값비싼 부품들만 수거해 다시 재활용하고 쓸모없는 부품은 그대로 버려져 고처리된다. 그런 식의 공정이 반복되는 장소, 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 누가 해? 아, 대신 경비 안드로이드 한 대와 폐기로봇 서너 대가 묵묵히 일을 수행할 뿐이다. 들어온 것이 들키면 간혹 로봇이 경보를 울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껏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기본적으로 로봇은 멍청하니까. 경비 안드로이드만 조금 조심하면 걸리지 않고 도망가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대기업의 폐기장이잖아. 거기를 뒤지다 보면 가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 사소한 공장으로 버려지게 된 신형기기라던가 말이야. 운이 좋다면 얘기지만 그러고 보니 친구 녀석이 그런 말을 했었던 것도 같다. 이곳을 이미 수십 번도 넘게 지나다녔다. 여지껏 쓸만한 무언가를 주워온 기억은 없다. 운이 좋았던 적이 없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걸 볼 줄 모르는 거였을 수도 있다. 높은 확률로 후자다. 내게 좋은 기기와 나쁜 기기를 가름짓는 판단력은 없으니까 상관없다. 애초에 뭔가를 줍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이곳은 단지 지름길. 정 가운데를 가로지르면 집에 가는 길을 10분이나 단축시킬 수 있다. 꽤나 수지맞은 선택이다. 뭐 10분 가지고 시끄러운 소음과 곳곳에 박혀있는 출입금지 팻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니. 아까는 시끄러워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더니만 더 시끄러운 곳으로 와버렸네. 근처에 널브러진 잡동사니들에게 용문은 없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거침없이 걸음을 옮길 뿐이다. 오, 걷는 소리. 어라?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다. 웬일인지 그 중에 두 눈을 붙잡는 것이 있었다. 백보 앞에 보이는 흐릿한 인형. 인형이야? 그니까 사람 그림자?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이런 곳에 사람이? 아, 인형이 아니라 인형 맞네. 인형이 맞아요, 인형. 오타 아닙니다. 사람 그림자를 인형이라고 하네요. 여성. 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 같았다. 멀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다.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걸까? 뒤숭숭한 요즘 세상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어쩌면 재수없게도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한 사고 현장에 직면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가만히 놔둘 수는 없다. 서둘러 발길을 재촉한다. 거기에는 아까 봤던 대로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아니 조금 다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성과 유사한 물체가 쓰러져 있었다. 아 뭐야 착각했잖아. 사람이 아니었다. 지그시 감은 두 눈, 빛바랜 은빛 머리카락, 사람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인체 구조. 똑같은 인체 구조라 했겠다. 내 상상은 자유. 안드로이드. 그것이 거기에 쓰러져 있었다. 깜짝 놀랐잖아. 고철덩어리 주제에 사람 놀라게 하지 좀 말지. 안드로이드를 사용해본 경험은 없다. 하지만 주변에 쓰는 걸 많이 봐왔다. 외형만으로 사람과 안드로이드의 구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다. 누가 봐도 안드로이드. 누가 봐도 안드로이드. 근데 진짜 이거 없으면 못 알아보겠네요. 여기 있네 이거. 기기명, 제품명. 대신 기계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코드가 부착되어 있다. 배 아래. 로봇에게는 전부 달려있는 코드. 핌이네요. 이름이 핌이야? 배꼽 근처에 위치한 코드명을 확인한다. 눈앞에 있는 녀석의 코드는 PIPIM001. 번호는 1번. 거기다 본 적이 없는 디자인. 보안이 신형 기종인 듯 했다. 최신 기종이 그대로 버려지게 되는 건 그리 흔한 일은 아닐 것이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만들어졌건만
결과는 아무래도 엄청난 실패작이었던 모양이다. 먼지더미로 목욕을 한 듯이 꾀죄죄한 모습. 꽤나 처량한 광경이다. 로봇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기능이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것 같았다. 어이, 움직일 수 있어? 시험삼아 말을 건네본다. 음성인식 시스템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기본으로 탑재된 기능이다. 수십 년 전? 도대체 몇 세기 앞이야? 눈앞에 있는 것이 구세대 유물이 아닌 한 제대로 작동하는 한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점점점. 대답은 없다. 야! 망가진 거야? 빨리 대답 좀 해봐. 여전히 대답은 없다. 일어나 보라고. 이러고 있다가 분해에 해당해도 모른다. 발로 로봇의 다리를 툭툭 건드려 보았다. 방금의 발길질로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메, 초점 없는 거. 발이 접촉하자 처음으로 움직임을 보인다. 기계음과 함께 팔이 느릿느릿 수직 이동한다. 복고풍의 아주 구시대적인 동작. 저런 투박한 움직임을 하는 로봇은 고전 영화 안에서만 볼 수 있을 줄 알았다. 예비전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가? 완전히 죽어있는 건 아닌 모양이네. 애처로워 보일 정도로 불안한 로봇의 움직임. 아, 한국 제품이라 맞아야 정신 차리나봐요. 두 눈동자에는 여전히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손은 꾸준히 수직 이동을 반복한다. 마치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듯하다. 굉장히 애처롭겠다. 자신을 봐달라고 필사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듯하다. 느릿느릿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찍이서 들려오는 자잘한 기계음과 마찰음. 뭔가를 우그러뜨리는 소리. 폐기 로봇이 무언가를 분해 및 폐기하고 있다는 소리다. 소리의 위치로 보건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10여 분 후면 이곳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눈앞에 안드로이드를 수만 개의 부품으로 분해시켜버리겠지. 앞으로 10여 분 남은 인생이었다. 좀 불쌍한데. 그건 한순간에 떠오른 동정. 로봇의 모습이 너무 처량하게 보였기 때문일까? 모습은 구질구질했지만 디자인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때 빼고 광을 낸다면 분명 봐줄만 할 것이다. 버림받지 않았다면 비록 이런 로봇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공개되기도 전에 폐기당한다는 건 안타깝다. 아니, 그냥 네가 TV를 안 봐서 그런 거 아닐까? 여태껏 이 로봇을 향해 쏟아졌을 인력이 아깝다. 만들기 위해 들였을 노력이 아깝다. 아, 그만 좀 아까워해. 스크루지세요? 그리고 앞으로 활용되어야 할 기능이 아깝다. 잘 고친다면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고, 스크루지 본능 나오셨네 또. 로봇의 모습에 안타까운 시선을 건네는 내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내 모습을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내가 있다. 가져가자니 딱히 안드로이드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 집에다 안드로이드를 두고 활용한다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걸 가져가면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지 암담하다. 가족이랑 같이 사는구나. 자고론 락보다는 클래식, 추리소설보다는 순문화, 그리고 안드로이드보단 인간이다. 도대체 앞에 있는 그 문장들과 밑에 있는 안드로이드보단 인간이다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추리소설보단 순문학이랑 락보다는 클래식은 그냥 취향이잖아. 장난 똥때림? 이내 마음을 다잡는다. 내게 안드로이드는 필요 없다. 녀석은 조금 후 완전히 분해되어 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품은 남는다. 초식동물이 육식동물한테 먹혀 양분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은 세상에 이바지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뭐요? 주인공 이렇게 생겼... 아, 경비 로봇이구나. 아, 깜짝 놀랐네. 와, 나 이 게임에 정 떨어질 뻔했어요. 주인공이 너무 쓰레기같이 생겨서. 경비 로봇도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 난 진짜 그냥 로봇처럼 생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사람같이 만들어놨어? 경보! 침입자 발견! 신분을 증명하시오! 이런? 가장 까다로운 경비 로봇에게 걸리고 말았다. 더 이상 지체하다가 잡히고 만다. 잘 있어. 나 간다. 그 말만을 남긴 채 매정한 발걸음을 옮긴다. 뭐야, 이게 끝이야? 그렇게 히로인은 죽고 게임은 끝이 난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남자의 방이네요. 남자 방치고는 굉장히 깔끔하기는 한데. 아, 나도 참. 뭐야, 그냥 간다며? 결국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오고 말았다. 가져왔네? 가끔씩 감성적으로 변하는 게 나의 나쁜 버릇이다. 크크. 내 왼손에 흑염룡이 잠들고 있어. 집에 도착한 지 불과 30분 만에 후회하기 시작한다. 점점점. 시간을 들여 잘 닦아보니까 외형은 그래도 봐줄만하게 변했다. 후줄근한 티를 벗으니 나름대로 신형 티가 났나. 처음에는 표면에 물이 묻으면 위험한 건가 하고 닦는 걸 망설이기도 했다. 그것도 잠깐이다. 고장이 나면 그때는 그냥 내다버리자는 마음으로 강행했다. 지금 보면 그리 문제는 없어 보인다. 탁월한 선택이었던 모양이다.
아니 물이 묻으면 고장나면 안 되지 않아? 안드로이드는? 사람과 닮았다면. 하긴 요즘 기계니까 방수가 안 될 리가 없지. 외형 문제를 해결하니 곧바로 다음 문제에 봉착한다. 의사소통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잠깐만요. 물로 씻겼다고? 그럼 옷은? 옷재로 닦았어? 근데 왜 여전히 더러워? 그리고 옷 어떻게 말려? 벗겨야... 의사소통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야 너... 손이 상하로 움직인다. 할 줄 아는 게 뭐야? 네 기능 말이야. 자기 몸이잖아. 도로 버려지기 싫으면 뭘 할 수 있는지 나한테 어필해봐. 설마 손을 상하로 움직이는 것밖에 못하는 건 아니겠지? 계속 대답 안 하면 도로 내다버릴 거다. 아휴. 답답한 한숨. 아니 이분 생각의 흐름이? 의식의 흐름대로 내뱉는 나의 버릇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지금 보니까 이거 정중앙을 기점으로 뭐지? 좌우 대칭이네?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이래서 기계는 싫다. 멍청하니까. 특히 눈앞에 있는 녀석은 다른 놈들보다 100만 배는 더 멍청한 것 같다. 아 35만 배라고 해줘. 난 35란 숫자가 좋다고.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역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었어. 후회할 짓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 옛 명언 중에는 틀린 게 없다. 점점점. 가만 생각해보니 전원이 문제일 수도 있었다. 예비 전력으로만 기동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전원을 공급하면 뭔가 달라질지도 모른다. 전원을 너울이 움직이려다가 멈칫한다. 다시 또 다른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다. 야 너 전원은 어떻게 공급해줘야 하냐? 안드로이드를 사용해본 적이 없으니 알 수 없다. 평소에는 어떤 식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것일까? 엉덩이! 콧구멍에다가 콘센트를 꼽으면 되는 건가? 아니 무슨 건전한 생각이란 말인가? 바들바들 떨어요.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움직임이 갑자기 격해진 것처럼 보였다. 이 동작은 느낌상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았다. 코에 콘센트를 받고 전력을 공급받는 로봇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볼만하겠는데? 아니 이 녀석이... 보자. 자 이렇게 선택지가 나오네요. 자 이리 와봐. 220V 콘센트를 들고 로봇을 향해 다가간다. 로봇의 팔 동작이 눈에 띄게 거세진다. 점점점. 불쌍해져서 관두기로 했다. 아 뭐야 선택지대로 안 해 주인공이. 그렇다면 어떻게 전력을 보충해야 하는가? 로봇의 주변을 살펴본다. 어딘가 전원을 공급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어? 로봇이 갑자기 거세게 역동한다. 아무래도 몸을 뒤로 틀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어? 역시 엉덩이가! 뒤를 봐달라는 얘기인가? 소원대로 뒤통수를 봐주었다. 잠시 살펴본다. 과연 뒤통수였어? 자세히 보니 목 뒷부분에 작은 홈이 파여져 있었다. 아 뒤통수가 아니라 목 뒷부분이군요. 그 부분을 이용해 뚜껑을 열어본다. 안에 여러가지 삽입구멍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원되는 공급 형태가 많은 듯하다. 이 중 하나에다가 연결하면 되는 건가? 방구석에서 맞는 구멍에 케이블을 끌어온다. 바로 뒷목에다 꽂아놓는다. 각성! 오, 눈빛이 살아 돌아오고 있어. 메인 시스템 기동. 성공. 더빙! 국극장 게임 만세! 반응이 있었다. 됐다! 어플리케이션 구동. 실패. 응? 어? 전력 부족. 시스템 프로텍션 기동 중. 어플리케이션 구동 불가. 절전 모드로 이행. 경고. 소유주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5초 후 소유주 등록에 들어갑니다. 그냥 4 3 2 1
이게 그냥 목소리도 아니고 약간 사이보그틱하게 입체 음향을 살짝 입혀놨네요. 고퀄리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오, 뭐야 이거? 성문 확인.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렇다. 나의 이름은 성문 기록 완료. 성은 지, 이름은 금모하자는 거야. 뭐? 잠깐. 당황스러운 나머지 로봇을 붙잡는다. 지문 확인. 맥박 정상. 지온 정상. 지문 등록 완료. 오, 몸에 아무데나가 손을 대면은 지문 등록까지 완료되는 건가? 어라? 황급히 손을 떼어낸다. 시각정보 스캔. 시각정보 확인. 이미지 등록 완료. 멋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멈추지 않는다. 이름을 발음해주세요. 소유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뭐냐고 대체. 이름을 확인합니다. 소유주의 이름은 뭐냐고 뭐냐고 대체가 맞습니까? 와, 저거까지 다 더빙이 돼있네. 맞을 리가 있냐? 이름 등록 실패. 반복합니다. 이름을 발음해주세요. 소유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참나. 이름 등록 실패. 계속 물어봐. 스테이터스 등록 보류 완료. 이상으로 소유주 등록을 마칩니다. 환장 하겄네. 점점점. 고요해졌다. 한 차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느낌이다. 머리를 부여잡는다. 아, 그냥 주워오지 말걸 그랬어. 오늘만 세 번째 하는 후회다. 후회할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로봇이 내 쪽을 바라보고 있다. 여전히 눈에는 빛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아, 그래, 어쩐지 초점이 약간 흐리멍텅하다 했어. 초점이 들어온 거 치고는 약간 밝아지기는 했는데 눈이 아직 꺼져있는 상태였군요. 이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맞나? 어쨌든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여러 가지 물어봐 보기로 하자. 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걸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봐. 할 수 있겠지? 또 말을 안 해. 로봇의 고개가 살짝 움직인다. 이제는 손 말고도 움직일 수 있나 보다. 여전히 기계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를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대화를 시도해보자. 자신과 대화한다는 뭐야? 안드로이드와 대화한다 할게요. 그래서 넌 뭐야? 말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미친. 아니, 이름이라던가 있을 거 아니야. 모델명 루시 발렌타인 PIM001. 아, 또 이게 또 발렌타인 지금 지난지 이틀 지났다고 또 지금 발렌타인 이름. 루시 발렌타인? PIM? Precision Instrument for Multipurposing PIM001. 오, 영어 발음 죽이는데. 루시는 기존의 특화 타입에서 벗어나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소유주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백 가지의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 구현된 다목적 안드로이드입니다. 여러 신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라. 다양한 용도. 거기다 여러 신기술들의 집약이라니.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것밖에 못하는 고물의 입에서 저런 말이 튀어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루시 발렌타인. 욕한데 그게 네 이름이라 이거군. 루시라는 로봇은 가만히 내 말을 기다리고 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어? 뭐야? 이거 마우스로 클릭도 돼요. 아, 하얀 오로라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닦아놓으니 새것처럼 깔끔하다. 어딜 봐서 이목구비가 조밀조밀하고 몸체는 아담하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을 만한 이쁘장한 디자인이다. 왼쪽 귀에는 뭔가가 장착되어 있다. 수신기인가? 외형만 보면 연령은 대략 1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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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이대의 소녀를 모델로 제작된 것이 아닐까 싶다. 여러 군데에서 공을 들인 흔적이 보인다. 분명 판다면 비싸게 팔릴 것이다. 버리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니다. 또? 안드로이드의 눈을 바라본다. 이 클릭하는 곳마다 다른가 하고 제가 지금 아래쪽을 눌러봤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그냥 클릭만 하면 되나봐. 인간과 다름없는 파란색 눈동자. 거기에는 LED 이후의 차세대 광원 기술이 담겨있다. 정말 인간이랑 비슷하네. 무서워. 눈 돌아가는 거. 순간 그녀의 눈동자를 또르르 굴러가더니 날 마주보듯이 위치한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마주쳤다. 안구 형태의 고성능 카메라가 두 개 부착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동일한 감각으로 사물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군. 그건 둘째치고 방금 눈동자의 움직임은 상당히 무서웠다. 인정. 공포영화에 나올 법한 움직임이다. 다시 쳐다보지 말기로 하자. 눈동자만 굴러가는 공포를 또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또? 로봇의 말랑말랑해 보이는 입술을 바라보았다. 이거를 읽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엄청난 걸 기대했는데. 기계 내음이 진득하니 묻어나는 보이스를 내고 있다. 듣기만 해도 로봇이라는 느낌이다. 최신형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 보이스부터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 목소리가 왜 이래? 왜 이렇게 기계적이야? 현재 음성 관련 모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시 발렌타인은 기본적으로 10가지의 개성 넘치는 음성 프리셋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이퀄라이저 기능을 내장함으로써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음성을 파생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럴 수가. 목소리도 내가 지정할 수 있단 말인가? 요컨대 목소리가 10개란 소리지? 대답은 없다. 무언은 곧 긍정이다. 지금은 그걸 왜 못 쓰는데? 대부분의 기능은 정상 모드 및 프로텍션이 해제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절전 모드에서는 통상의 5% 미만에 해당하는 기능밖에 활용하지 못합니다. 절전 모드에서 벗어나려면? 최소 20% 이상의 동력 여분이 남아있어야 정상 모드로 이행이 가능합니다. 풀로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제로를 기준으로 수면 모드 시에 총 8시간, 통상 모드 시에 총 16시간이 소모됩니다. 전기세 괜찮을지 모르겠네. 이런 사소한 궁금증에서부터 생활력이 묻어나오게 된다. 로봇 앞에서 알뜰주부 같은 추태를 보이다니 원통할 뿐이군. 그럼 절전 모드는 그렇다 치고 프로텍션은 뭐야? 대부분의 기능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통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프로텍션 해제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어떻게 푸는데? 알 수 없습니다. 뭐?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 잠금 기능이 걸려있다고 판단됩니다.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안 풀면 넌 그냥 골동품이잖아. 당장 내다버린다? 말이 없네. 내일 당장 로봇 수리사에게 봐달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수리점이 몇 시부터 문을 열더라? 무심코 로봇의 귀에 시선이 갔다.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상대방의 음폭, 음색, 음정 등을 분석해 대상의 기분이나 의도를 대략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직 안 물어봤어. 로봇의 상체를 바라본다. 배꼽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옷을 입고 있다. 노출이 심한 편이다. 에이,
이게 노출이 심한 편은 아니지. 아주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구만 주인공. 남성 고객을 노린 디자인인가 보다. 그래도 가슴의 굴곡은 특별히 보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 아이고 지저분한 영혼을 갖고 있구만 이 주인공.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 나와 같아. 이제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모션을 구현하는 대부분의 모조 근육 파츠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델토이드 안테리오, 델토이드 미들렛, 델토이드 포스테리어, 펙토랄리스 메이저 씨 레비큘러, 펙토랄리스 메이저 레트럴, 바이셉스 미디얼, 바이셉스 레트럴, 바이셉스. 알았어, 거기까지. 대체 어느 나라 로봇인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쉽게 말해. 다리는 어때? 움직일 수 있겠어? 불가능합니다. 곤란하군. 내일 수리상에 가져가 봐야 될 것 같다. 대강 알겠어. 알게 된 정보들을 종합해보자. 첫째, 눈앞에 있는 로봇의 이름은 루시 발렌타인이다. 둘째, 녀석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 녀석은 굉장히 좋은 로봇인 것 같다. 셋째, 그러나 현실은 깡통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다. 정말 요약 잘했다. 야, 미쳤다. 동시에 이어지는 결론은 녀석을 수리점에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다. 수고스럽지만 어차피 미자의 본전이다. 한 번쯤 데리고 가보고 만약 진짜로 구제할 수 없는 고물이면 즉시 그 자리에서 헐값에 팔아버린 그만이다. 그대로 놔뒀다면 그대로 폐기 처분됐을 것을 이렇게 구해준 셈이다. 바로 팔아버린다고 해서 죄가 되진 않겠지. 좋아. 일단은 널 고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급선무겠군. 가게를 떠올려보니 짐작 가는 곳이 있기는 하다. 학교 가는 길 근처에 새로 생긴 정체불명의 상점. 골동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취미로 로봇에 관련된 일도 자주 봐준다고 들었다. 그리 비싸게 받지 않으면서 실력은 1류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내일은 거기를 한번 들려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언제가 좋을지 생각한다. 기왕이면 아침? 아침이 좋다. 아침 일찍 녀석을 맡기고 학교에 갔다 와서 찾으러 가면 될 것이다. 와, 학교 다니는데. 야 잠깐만요, 학교를 몇 시에 가는데? 요즘 중고등학생들 학교 몇 시에 가요? 이제 질문은 끝이야. 아니 얼마나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기계를 맡기려고. 내일 아침까지 전력이나 좀 보충해둬. 5초 후 수면 모드로 전환합니다. 5 4 3 2 1. 와, 요즘에는 9시까지 등교도 해요? 와, 진짜 늦게 등교하네. 우린 7시였나? 그렇지 않아요? 영교시라고 해서 나 때는 막 7시인가에 등교했었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나더니 로봇의 몸이 힘을 잃는다. 힘을 잃고 앞으로 숙여지는 상체를 엉겁결에 거둔다. 아, 영교시를 몰라요 여러분? 와, 진짜 이제 세대 차이 확실히 느끼는구나. 나 진짜 늙었다. 벽에 세워놓고는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가지런히 정돈해준다. 하, 뭔가 중요한 고비를 넘긴 듯한 기분이다. 내일은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 로봇 3원칙 다시 나오네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가봐. 스킵. 5월 3일 박사. 잠깐만요, 아까가 몇 월이었지? 지금 시간이 엄청 지난 것 같은데? 하나의 목표만 보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었다. 야근이 일상처럼 반복되었다. 집에 돌아가 본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다. 돌이켜보면 정말 긴 시간이었다. 15년. 녀석을 만드는데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오늘로 끝이다. 15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 그것이 지금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다.
마침내 나는 녀석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날이 오기만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몇 번이고 포기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마침내 나는 성공했다. 마침내 너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눈시울이 붉어질 뻔해 하지만 참았다. 감상해졌는 건 아직 이르다고 자신을 타일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기다릴 체력도 여력도 인력도 자본도 남아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너무 지쳤다. 15년에 걸친 세월이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 어서 눈을 떠주기를. 루시 발렌타인. 와, 15년의 산물이에요, 얘가? 아, 미친, 이거 3원치 그만 보여줘, 왜 이래. 10월 13일, 다시 주인공 시점으로 돌아왔어요. 자, 아까 5월이었죠? 그러니까, 5개월 사이에 뭔 일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루시 발렌타인이 버려졌고, 그거를 운 좋게, 네, 15년의 산물을 주워왔어요, 주인공이. 저런 생각할 시간에 기계 작동시켜라. 아니, 등에다가 지금 콘센트 꽂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전력 들어오라고. 그러고 있던 찰나 아니었습니까? 닭. 반사적으로 자명종을 누른다. 잠결에 시계를 확인한다. 점점점. 6시 반. 시계에는 그렇게 표시되고 있다. 학교 등교 시간은 8시 정각.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남은 여유 시간 약 1시간. 충분하다면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 평소처럼 도로 드러눕는다. 두 번째 단잠을 자기 위해서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다시 깨어난다. 잊어먹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러고 보니 어제...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안드로이드를 찾는다. 아, 자고 있어. 귀여워. 있었다. 노출도가 높아 한눈에 들어오는 옷차림. 은빛 머리에 오똑 선 코. 앙 다문 입술. 묘사가 이상해. 진부한 표현이지만 모습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루시 발렌타인이라는 로봇의 형태가 내 시야에 확인된다. 루시. 이름을 부르자 곧바로 반응이 온다. 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다. 혼자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더니 서서히 고개가 들려진다. 외형만 보면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로봇. 나름대로 예쁘장하게 생긴 로봇. 그렇지만 예쁘다고 해서 이성을 볼 때의 설렘이나 감흥은 잃지 않는다. 그래? 이 자식 현자인가? 로봇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다른 나라의 미녀를 감상하는 것과 비슷한 감각이다. 그런 느낌이 10배로 증폭된 것과 비슷하다. 현실감이 없는 대신 거리감이 있다. 실제로는 몇 보 걸음을 옮기면 닿을 만큼 가깝게 붙어있다. 하지만 이 사이는 생각보다 넓다. 로봇과 인간과의 거리. 여기에는 그것이 있다. 루시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잠시 고민한다. 로봇에게는 어떤 인사를 건네야 할까? 좋은 아침? 잘 잤어? 어느 것도 이상하다. 인사를 하는 대신 상태를 묻는다. 에너지 상황은 어때? 100% 충전 완료. 문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 그거 다행이네. 하품을 하고는 세면실로 향한다. 화장실이 최첨단이야! 비데예요, 비데! 우왕! 대강 얼굴을 씻고 생리현상도 해결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다. 근데 이게 몇 세기 앞 미래의 화장실일 텐데 여전히 이런 상태란 말이야?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이랑?
간단하게 씻은 후 거실에 나와본다. 탁자 위에 간단한 샌드위치 두 조각이 놓여있다. 점점점.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한 입 베어물었다. 점점점.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의 맛이 났다. 오물거리며 거실을 둘러본다. 아버지는 이미 나가고 없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온다. 아예 안 들어올 땐 더 많다. 평상시의 패턴 그대로다. 방에 돌아온다. 루시는 아까 있던 상태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것 같다. 역시 로봇이구나 하고 실감하게 된다. 내버려둔 채 학교 갈 준비를 시작한다. 채비를 꾸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해보았다. 지금은 어때? 전력이 충분하니까 이제 걷는 것쯤은 가능하지 않아? 고개가 가로로 돌아간다. 하체 관절부의 상당량의 과부하를 감지, 통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 이에 걸맞은 적재적소의 수리가 요구됩니다. 말 빙빙 돌려서 하지 말랬잖아. 요점만 간단히 말해. 아직 걸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야? 너 정말 성가신 놈이구나. 아무튼 알았어. 적절한 수리라고 해도 어디가 문제인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다.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다. 다리를 분질러놔! 무조건 수리점에 맡기고 보는 수밖에. 대강 준비를 끝마친다. 오, 이 창가에 들어오는 저 밝은 햇빛 마치 진짜 창문을 보는 것 같네요. 이제 로봇을 가지고 가는 일만 남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데리고 갈까? 책가방에 넣어서 가져간다? 이거 해볼까? 아, 왜 자꾸 엉뚱한 선택지가 나오죠? 상식을 벗어난 선택지가 계속 하나씩 나와요. 뭐요 이거? 좋았어. 점점점. 너무 커서 책가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당연하지 않겠니? 생각을 좀 하고 행동하자. 장난하냐? 무모한 도전 업적을 달성했어. 야, 선택지 그런 걸 만들지 말든가. 기분 나빠. 나한테 한 말이지 너. 이 방법이 가장 무난하겠지? 그녀를 등지고 무릎을 꿇는다. 자, 엎혀.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 모션에 뒤따라 속으로 작게 불평한다. 대체 뭐가 최첨단 로봇이냐 이 말이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나보다. 잘 들어. 팔을 내 목에다 감고 등에 올라타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고개를 한번 갸웃하더니 행동에 옮기는 루시. 확인 유망. 이 방법이 맞습니까? 그만 항보! 목을 조르던 양팔의 힘이 풀린다. 기침을 뿜어내며 한동안 숨을 고른다. 나 죽일 셈이야? 목을 조르지 말고 그냥 살며시 걸치라고! 진심으로 죽는 줄 알았다. 탭을 절로 유발시키는 환상의 초크. 이대로 세계를 노려봐도 될 듯하다. 자, 다시 해봐. 이번엔 제대로 손이 목에 걸쳐온다.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한 후에 강하게 발에 힘을 주어 일어났다. 적당한 중량감이 등허리를 짓누른다. 헉! 고철치곤 안드로이드가 생각보다 가볍나봐요? 사람의 무게인가? 뭐라?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는데 생각만큼 무겁진 않았다. 경량화가 잘 되어있는 듯하다. 제작자의 노고가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좋았어. 그럼 간다. 이그저!
날씨는 나쁘지 않았다. 피부에 맞닿는 차가운 바람의 감촉이 상쾌함을 돋군다. 폐에 흡입되는 이른 아침에 청량한 공기가 좋다. 하룻밤 사이 축적되던 밀폐감을 말끔히 씻겨준다. 거리는 한산했다. 가방 어떻게 매냐고요? 배 쪽으로 매면 되죠.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 눈에 띄지 사람이 많이 눈에 띄지 않아 다행이었다. 야, 안내 표지판에 누가 한자를 써놔. 이거 한국 게임 맞아? 거리도 누가 봐도 일본풍인데 이거? 업고 있는 건 다 큰 처자나 다름없는 로봇. 볼 사람이 적다는 건 잘된 일이다.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니까. 어디 보자. 기억을 더듬어 수리점의 위치를 가늠한다.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서부터 약 15분 정도만 걸으면 될 것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다행이었다. 사실 체력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니까. 아무리 무겁지 않더라도 장기간 업고 다니는 건 무리다. 대부분의 게임이 일본 배경을 쓱 가져와서 쓰는 거라고? 다시 걷기 시작한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루시의 무게를 지탱한다. 떨어지지 않게 잘 붙잡고 있어. 어린아이를 타이르듯이 그렇게 말했다. 야, 움직이지 마. 오, 그림 봐. 온 너머로 전해지는 표면의 촉감. 역시 미연시 주인공은 머리카락이 주인공의 앞머리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되죠. 그럼 그럼 정석이지 정석. 사람의 피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질감. 감촉. 어제 처음 만져봤을 때도 그랬지만 어딜? 새삼 다시 놀라고만 만다. 단순히 표면의 재질뿐만이 아니다. 로봇의 표피를 넘어 적당량의 미열이 전달된다. 인간은 업었을 때와 똑같은 따뜻함이 전해진다. 점점점. 분명히 미지근한 발열량이 원인일 것이다. 그녀의 피부가 더욱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 진짜 느낌은 사람 피부랑 똑같구나.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냉각기 및 온도계는 정상적으로 작동 중입니다. 갑자기 뭔 소리야? 인간의 기온을 척도로 세밀한 발열량 조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였군. 컴퓨터 칩으로 이루어진 전자 기판과 마이크로 프로세서들. 분명 그녀의 몸뚱이 안에는 여러 기기들이 잔뜩 들어가 있을 것이다. 기기들이 뿜어내는 미온의 열기. 사람과 똑같은 체험, 똑같은 느낌. 그렇지만 진짜가 아니다. 놀라우리만치 비슷한 모조품. 기술의 발전은 때론 일만의 두려움마저 느끼게 한다. 지금 갈 곳이 어딘지 알아? 빙 하고 그녀의 고개가 살짝 좌우로 흔들린다. 아마도 널 고칠 수 있는 곳이야. 수리하는 사람이 널 봐주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 고쳐줄 수 있을 테니까. 알겠어? 야, 알겠냐고 묻고 있잖아. 지금 왜 대답이 없어? 여전히 대답이 없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왜 알았단 말을 안 하지? 부정은 하면서 잠깐 한숨을 쉬고 마저 걸음을 옮긴다. 이제 좀 있으면 등교 시간이다. 아는 얼굴을 마주칠세라 걸음을 조금 빨리 했다. 머지않아 목적지에 도착한다. 약간 뻐근해진 허리를 펴며 골동품 가게를 떠오르게 하는 외형의 가게 앞에 섰다. 여러 골동품들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전자기기들을 수리하기도 한다고 들었다. 뭐 엄밀히 말하자면 로봇 수리는 주인장의 취미일 뿐 전문이 아니란 소리다. 하지만 로봇 관련으로도 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쪽 방면으로만 실력이 널리 알려져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이 근방에서 이 집 주인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자는 없다고 들었다. 진위 여부는 모른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말로만 들었을 뿐 실제로 와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이럴 때가 아니라면 이런 곳에 와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저 여자만 더빙돼 있는 거 아니겠지? 맞네. 야, 이씨, 가게 주인도 내가 더빙해야 돼? 뭐야? 벌써 손님인가? 잠깐 기다려요.
약간은 퉁명스러운 말투가 먼저 들려온다. 그와 함께 안에서 한 남자가 머리를 긁으며 나타난다. 오메야! 뭐야, 왜 중학생이 여기 가게 일을 하고 있어? 난 되게 투박하게 생긴 퍼거스 같은 그런 얼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모양이다. 아저씨라고 부르기엔 조금 젊고 형이라고 부르기에는 나이 차이가 있다. 그래? 애매한 나이대의 남성은 잠이 덜 깼는지 연신 하품을 해대고 있다. 그래, 이런 아침부터 무슨 용무신가? 뒤로 두른 두 손 대신 턱을 움직여 루시를 가리킨다. 이 안드로이드를 수리하려고 왔는데요. 아? 안드로이드? 졸린 눈을 비비며 뒤쪽에 안드로이드에게 시선을 준다. 어디 보자. 못 보던 기종인데? 반쯤 감긴 그의 눈에 약간 관심의 빛이 어리기 시작한다. 가까이다가 루시를 세세하게 살펴본다. 내가 모르는 제품도 있다니 신기하군. 무명회사의 잡동사니가 아니라면 아직 정식 발매가 안된 제품이겠지? 언제 구매한 거야? 아... 글쎄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하다. 폐기장은 엄밀히 말하면 출입 금지구역이다.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불법이다. 무단으로 집어왔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자, 어떻게 대답할까? 그냥 길 가다 주웠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보자. 뭘 하든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바로 새 제품을 어제 샀는데 모르고 굴려버려가지고 다리가 작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하늘에서 떨어진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솔직하게 말해도 안 되고 길 가다 죽은 건 범죄 아니요? 그러므로 난 솔직하게 말한다. 이게 제일 현실적이야. 폐기장에서 가져왔어요. 폐기장이라니? 저 회사의 폐기장 말이야? 그가 손가락으로 한 방면을 가리킨다. 어딜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근처에 폐기장이라면 한 군데밖에 없다.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회장도 좋은 놈일세. 걸리면 벌금이 얼만지나 알아? 걸리지 않으면 공짜라는 건 알아요. 하하하! 그 재밌는 녀석이군. 마음에 들어. 유쾌하게 웃을 줄 아는 수리공이었다. 내심 신고하진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자, 그러면 이제 경찰에 신고해볼까? 가만. 그런데 이게 뭐야? 루시를 자세히 살펴보던 그가 눈살을 찌푸린다. 저 지금 사탕이 입에 물고 있어서 발음이 약간 셀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러면 곤란해. 갑자기 막 어린애처럼 투덜대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안드로이드를 이렇게 험하게 다룰 수가 있냐? 안되지 안돼. 온몸이 엉망진창이구만. 이래서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겠어. 그 말대로다. 한 번에 파악하는 걸 보니 돌팔이는 아닌 모양이다. 고칠 수 있겠어요?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마음가짐. 마음가짐이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지 모르겠다. 잘 들어. 안드로이드란 건 말이지 조그만 실수 하나에도 망가질 수 있는 섬세한 존재야. 민감한 존재라고. 딜리셔스한 존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도 약간 변태인가봐요. 이런 식으로 함부로 다루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뜻의 단어를 세 번이나 변화를 주어 발음한다. 그만큼 섬세함을 강조하고 있다. 저게 다 섬세함이라는 뜻이었구나. 나 몰랐어. 더군다나 델리케이트를 델리셔스라고 잘못 말해서 사람을 벙찌게 만드는 것도 잊지 않는다. 델리셔스는 딜리셔스 아니야? 맛있음. 아저씨 아예 뜻이 바뀌었거든요. 그 F냐면 그대로 이어진다. 안 그래도 요즘 손님들을 보면 안드로이드를 단순히 일 잘하는 장난감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뭐 나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입장이지만 평소에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들여다보면은 들어보면은 우라통이 터진다니까.
안드로이드가 얼마나 고귀한 생명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뒷걸음질 친다. 생명체. 방금 이 사람 생명체라고 말했다. 위험한 사람이다. 간혹 안드로이드에게 애정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는 용도의 섹서로이드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섹서로이드라는 게 있어요? 안드로이드를 인간과 동일시 취급하고 그에 따라 교감을 나누고 싶어하는 부류다. 요즘 한창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다. 기술의 발전이 낳은 폐해이며 선진 문명이 제조한 사회악이다. 실제로 사례를 본 적이 없었던 나로서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다니. 안드로이드 따위 제대로 된 사고도 하지 못한다. 기능 좀 붙어있는 고철 덩어리일 뿐이다. 차라리 원숭이랑 교감을 나누는 편이 낫다. 적어도 원숭이는 생명체니까. 킹콩이란 영화도 있잖아. 눈앞에서 직접적인 사례를 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타까움보단 놀라움이 돌출된다. 겉보기엔 멀쩡한 사람인데 사람 속은 모를 일이다. 알겠어? 내 말인즉슨 고쳐주긴 쉽지만 너도 평소에 소중히 다루는 편이 좋다는 거야. 사실 내가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좀 억울하다. 클레임은 회사 측에 직접 전달하는 게 상식이거든. 하지만 해명하기 귀찮음으로 그냥 넘긴다. 알았어요. 이제 좀 조심해서 다루면 되는 거죠. 살살 다루죠 뭐. 그렇지. 너 그래도 말을 하면 알아들 줄 아는 녀석이구나. 이거 참 마음에 드는걸? 야 씨 말만으로는 누가 못해. 마음에 들면 가격이나 좀 깎아줘요. 뭐야 벌써부터 흥정돌입이냐? 어린 나이에 아주 세상에 푹 찌들었구나. 그 더럽게 마음에 안 드는 놈이로구만. 불과 5초만에 변심하는 것도 재주다. 대단하군. 뭐 좋아. 오늘의 첫 손님이기도 하니 특별히 반가격으로 할인해주지. 반가격? 50% 디시나 해줘? 미쳤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금전적인 혜택은 언제나 반가운 법. 생각 조숙한 거 보소. 땡큐요. 오늘 학교 갔다 올 때까지 끝낼 수 있겠어요? 문제없지. 오늘은 달리 맡은 일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계단길 두들긴다. 나 계단기라고 했어요? 계산기를 두들긴다. 출력된 결과를 내게 보여준다. 한 이 정도만 받을 생각인데 어떤가? 3초간 정신이 멍해진다. 사고 싶은 책이 많이 있었는데 참고서도 사야 하고 이 원하는 나중에 저 고물을 달달 들볶는 걸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아 나 무슨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책 몇 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면은 별로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닌가 봐요. 알았어요. 회수할 때 줄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회중시계를 꺼낸다. 회중시계? 미쳤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지금 시대에 회중시계가 웬 말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로망이라는 두 글자로 화답한다. 흔하디 흔한 손목시계들보단 100배 낫다. 요즘 누가 손목시계를 보냐. 손목시계는 그냥 간지용이고 스마트폰을 봐야지. 스마트폰. 희소가치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법이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을 향해 내던지는 나 나름대로의 반응이기도 하다. 야 고물 점점점. 야 내 말 안 들려? 점점점. 대답은 물론이고 반응조차 없다. 그제서야 나는 제대로 그것의 이름을 불렀다. 루시. 이번에는 바로 반응이 왔다. 이럴수가. 주인을 개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정말 가지가지하는 로봇이다. 나 학교 갔다 올 학교 갔다가 바로 올 거니까 그때까지 이 아저씨 말 잘 듣고 있어. 알겠어? 고개가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예스인지 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그냥 알아들었다고 판단하기로 했다. 수리공 아저씨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학교로 향한다.
내가 2년째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향해 뛰었다. 거리를 보면 문득 며칠 전에 본 영화를 떠올린다. 2050년에 가장 미래를 그린 고전 SF 영화였다. 당시 SF 영화들을 살펴보면 참 대단하다. 풍부한 상상력을 주체할 수가 없었나 보다. 그런 영화 안에서는 항상 엄청난 규모의 우주전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하늘에 슝슝 날아다니거나 한다. 전부 틀린 가정을 기초로 만들어진 영화들이다. 과학 문명은 분명 많이 발달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2050년 현재. 2050년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 걸어서 학교를 다닌다. 여전히 사람들은 지면을 기는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자전거나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와, 62살에 이 게임하면 무슨 느낌일까 근데 진짜. 나처럼 만년필이나 회전시계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도 찾아보면 꽤 있다. 이전과 다르게 크나큰 발전을 한 부분이라면 단 하나.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의 대중화. 왜 갑자기 발음을 이렇게 하니? 그것만이 눈에 띄게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너 무슨 2000년도 사람처럼 얘기한다? 네가 과거의 일을 뭐 어떻게 한다고 안드로이드가 장족의 발전이니 어쩌니 막 이러냐. 종소리와 함께 복도로 들어간다. 있는 힘을 다해 교실을 향해 대시한다. 복도에서 뛰면 안됩니다. 복도용으로 배치된 안드로이드 하나가 주의를 주지만 가볍게 무시한다. 규칙을 어긴 사람의 얼굴을 스캔해서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선생에게 꼰지르는 로봇이다. 개쓰레기 로봇이네. 다시 말하면 얼굴만 보이지 않으면 들키지 않는단 말이었다. 로봇을 속이는 데 있어서 나는 베테랑이었다. 저런 깡통에게 피해를 입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세이프! 방금 막 베이스를 스틸한 호타 준족의 1번 타자처럼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교실 안을 두리번거리며 보니 아직 선생님은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야, 정말 33년 뒤에도 책상 이런 거 쓰고 있을까? 칠판에다가? 원래 세상의 변화란 건 되게 갑작스럽게 오죠. 지금도 이렇게 쓰는데. 책상은 약간 대학생 책상 같네요. 요즘 학교 책상 안 저러잖아. 거칠어진 수물고름에 제자리에 앉는다. 오늘은 아슬아슬하구나. 늦잠이라도 잤어? 익숙한 목소리였다. 앉자마자 옆에 앉아있는 녀석이 말을 건넨다. 되게 잘난 체할 것 같은 녀석이다. 똘똘하게 생긴 사내. 이름보단 주로 기계박사, 줄여서 기박사라고 불리는 녀석이다. 나도 이름 대신 기박이나 기박사라고 부른다. 기계류를 싫어하는 나, 기계류를 사랑하는 이 녀석. 항상 냉소적인 나,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이 녀석. 그 밖에 취미도 취향도 전부 다 다르다. 그런데도 반에서 가장 친한 사이가 됐다. 아, 가장 친해? 어떻게 이런 기묘한 인연이 맺어졌는진 아무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도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아니, 용모가 있어서 어디 좀 들렀다 왔어. 용모라니? 이 아침에? 말하기 난감한 부분인데. 얘기를 하려는 도중에 문이 열린다. 중년의 남자 선생님이 들어온다. 담임이었다. 교육용 여성 안드로이드도 대동하고 있다. 이 이야긴 나중으로 미뤄자. 그런 식의 신호를 녀석에게 보낸다. 곧바로 오케이라는 신호가 들어온다. 용모라니 볼일이라고 해 그냥. 그러니까 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흘러 지금은 점심시간. 매점에서 막 사들고 온 빵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는다. 기박사와 함께 점심을 먹을 준비를 한다. 두 개의 책상이 붙어져 있다. 내 책상에는 잘 튀긴 고로케 두 개와 초코우유가 하나. 녀석 앞에는 맛있어 보이는 도시락이 놓여져 있다. 기박사 녀석이 맛있게 도시락을 먹고 있다. 가정용 안드로이드가 매일 도시락을 싸준다고 들었다. 도시락 퀄리티는 그리 나쁘지 않은 듯하다. 매일 먹는 게 빵인 나로서는 마냥 부럽기만 한 진수성찬이다. 여러분 밀가루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탈납니다. 왜 멍하니 제사 지내고 그래? 밥상에 불만 있어? 아, 먹어야지. 가벼운 핀잔을 들었다. 목소리가 또 다 똑같아. 미안해요 여러분, 목소리가 다 똑같아서. 고로켈 입에 가져간다. 다이디 이 맛은! 다다다다다다다다 부아
우와. 그렇게 튀겨진 튀김옷을 깨물자 느껴지는 바삭바삭한 감초. 입안 한가득 퍼져오른 달콤한 반죽의 부드러움이 홍치를 돋운다. 흥치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다. 혀를 녹일 듯이 번지는 생크림의 부드러움. 절묘하게 배치된 야채가 전해주는 감미로운 뒷영. 으깨진 감자와 계란 샐러드 역시 조화롭게 풍미를 더한다. 이것은 이 맛은 그냥 평범한 고로케 맛이었다. 빵을 먹다 말고 가볍게 질문해보았다. 뭐지? 가만 생각해보니 너 안드로이드 많이 가지고 있었지? 응? 아 집에 한 6기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6기 6기라 대단한 숫자다. 평범한 가정에서 가질 수 있는 개수가 아니다.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문은 사실이었나보다. 갑자기 안드로이드는 왜? 아 별건 아니고. 아 너 혹시 녀석이 먹던 것이 도로 튀어나올 만큼 상쾌한 웃음을 보여준다. 드디어 안드로이드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로군. 나의 끝없는 포교가 끝내는 결실을 맺은 셈인가? 뭐 그냥 그렇다고 해두자. 어 좋아 좋아 아주 좋은 현상이야. 안드로이드는 좋다고. 운명의 이기이자 과학에 창출한 최후의 결실이라고. 그래 분야별로 장점이 있지만 내 추천은 단연코 메이드 로봇이야. 밥도 맛있고 청소에 빨래까지 전부 완벽하게 해결해준다니까. 더불어 여성형이면 예쁘기까지 하니 감상용으로도 아주 쓸만하지. 감상만 하겠어. 감상용은 또 뭐야? 그런 거 감상할 시간이 있으면 야동이나 보겠다. 사고로 아름다운 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법이라고. 과학적으로 이미 뚜렷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 사항이야. 한숨을 내쉬었다. 자잘한 일에도 이렇게 흥분할 수 있는 그가 부럽다. 난 평등주의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예쁜 기계든 못생긴 기계든 기계는 다 싫다는 소리야. 하지만 사람은 예쁜 사람만 좋아하지. 자,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아무리 얼굴이 예뻐봐야 밑에 달려서는 안될 것이 달려있으면 오히려 혐오감을 자극할 뿐이다. 정말? 그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기계라는 요소가 붙으면 일단 아웃 오브 안중. 남자가 이쁘면 안 된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깊게 뿌리 박힌 외모 지상주의를 타파하는 훌륭한 사견이 아닌가? 아닌데요. 로봇을 싫어하는 건 여전한가 보군. 그래도 없던 관심이 생겼으니까 안드로이드에 대해 물어본 거겠지? 평소에는 이런 얘기 꺼내지는 않잖아. 뭐 그렇지. 하나 구입할 생각이라면 동행하겠어. 많은 구매자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놓치고 나는 여러 자잘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설명해주지. 미리 말하지만 일생일대 최고의 선택이 될 거야. 그 말에 볼을 극적했다. 아니 딱히 살려는 건 아니고. 돈 때문에 그러시나 친구요? 그렇다면 걱정 마시라. 엄청나게 파격적인 가격에 구입하게 해줄 테니까. 이래봬도 내가 이 방면으로 조금 연줄이 있다고. 어 좋은 친구인데요. 내가 같이 가면 거의 거저먹는 수준으로 구입할 수가 있지. 아니 그 이전에 살 필요가 없어. 무엇이라? 그건 또 무슨 소린지? 말해도 될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한다. 좋았어. 뭘? 안드로이드. 주웠다고? 안드로이드를? 그래. 어디서? 대기장. 너 이 자식 땡 잡았구나. 지금 시기에 획득 가능한 제품이라면 IDX358인가? 아니면 45? 어떤 기종인데? PXX 어쩌고였는데. 뭐였더라? PIM이잖아. PIM도 못 외우냐 너? 사람임? 야 나도 기억력 진짜 안 좋은데 내가 외울 정도면 넌 좀 심각한 거야. 아무튼 최신형이라고는 하는데 실제 능력은 별 볼일 없더라고. 그래도 기왕 좋은 거 불쌍하니까 써줄까 하고. 뭔지 궁금한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놀러 가봐야겠군. 거기서 잠시 말을 끊고는 곧 분위기를 바꾸듯이 다시 말문을 연다. 뭐
네가 안드로이드에 흥미를 가지게 된 건 나로선 기쁜 일이지. 다만... 다만? 그래도 조심하도록 해. 조심하라니 뭘. 요새 TV에 자주 나오잖아? 안드로이드에 지나치게 빠져버린 케이스 말이야. 나중에 들인 버릇이 더욱 고치기 힘들다고 하니까. 로봇은 로봇, 인간은 인간. 오, 얘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경계를 잊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활용하는 편이 좋아. 결국은 편의를 위한 제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차라리 머리 위로 비행기가 떨어지게 될 경우를 걱정해라. 세상에서 가장 가능성 없는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나 보다. 그리고 이 게임은 미연시다. 나도 네가 그런 식으로 로봇에 빠지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긴 한데. 미연시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예언가다. 흔히들 그러잖아. 돌다리도 부서가면서 건너라고들 하니까. 멍청이다. 돌다리를 부숴서 뭘 어쩔 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뜻은 알겠어. 기억해두지. 그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흘러가 어느덧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겨운 학교 수업시간도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마지막 강의 시간. 선생의 장황한 연설은 끝날 줄을 모른다. 마지막인 만큼 시간의 흐름도 더디게만 느껴진다. 칠판에는 꼬불꼬불하게 무수히 많은 글이 쓰여진다. 안에는 지나치게 많은 한자가 포함되어 있다. 가뜩이나 난해한 내용을 더욱 알아듣기 힘들게 한다. 나도 모르게 신음을 연발했다. 설명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다. 무슨 소리라는 건지 통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몰려오는 졸음을 주체하지 못해 작게 하품을 한다. 이럴 때 눈꺼풀 진짜 개무겁죠.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녀석들의 상황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높은 학력을 가진 선생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꼭 그랬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리저리 어렵게 돌려말한다. 훨씬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는데도 굳이 어렵게 표기한다. 지엽적인 스노비즘의 산물이다. 뭔 말이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무한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선생의 말도 마침내 끝이 난다. 맹세컨대 거짓 공약이 남발하는 정치인들의 연설도 이만큼 짜증나진 않을 것이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어서 빨리 돌아가 버리자. 해방감을 느끼면서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선다. 기계 박사에게 간단하게 작별 인사를 건넨 이후에 집으로 향한다. 거리를 지나가다가 문득 깨닫는다. 루시를 회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까스로 기억해낸다. 하마터면 곧바로 집으로 직행할 뻔했다. 멍청이냐? 살짝 궤도를 조정해 수리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수리점 앞에 도착한다. 유리 너머로 비춰진 가게 안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한산했다. 몇 명의 손님만이 안에서 어기적거리고 있는 듯했다. 가게 주인의 모습은 어쩐 일인지 보이지 않는다.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설마 가게 주인이 내 안드로이드를... 안티크샵에 어서오세요. 손님 뭘 찾으시나요? 엥? 가게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튀어나오는 목소리. 청량하고 부드러운 소프라노의 음성이었다. 속으로 조금 놀랐다. 여성의 목소리가 반겨줄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으니까. 오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있나 보다. 고개를 돌려 목소리 주인의 얼굴을 확인한다. 그리고 방금 전에 다섯 배는 더 놀라고야만 한다. 너? 녀석도 조금 늦게 나를 알아보았다. 뭐야 잠깐만, 얘가 왜 알바를 하고 있어? 와, 눈빛 돌아오니까 겁나 이뻐졌어. 어머, 어? 표정! 드디어 와주셨군요 주인님.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그녀는 루시 발렌타인. 내 눈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아침까지만 해도 꼴통과 다름없던 안드로이드가 거기 멀쩡한 모습으로 서있었다. 밝게 웃는 얼굴에 어색함이라곤 없었다. 혹시나 해서 확인차 질문한다. 루시, 너 루시 맞지? 네 맞아요.
루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루시랍니다. 야, 본인 이름을 말하지 마. 더러워. 맞는 모양이다. 너 어떻게 된 거야? 네, 주인님. 어떻게 된 거냐고 하시면. 그 목소리랑 그 표정 말이야.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거 맞지? 네, 물론이에요, 주인님. 루시는 지금 두 발로 서 있답니다. 에헴! 헉, 귀여워. 자랑스러운 듯이 어깨를 으쓱이는 루시. 아니, 사실 서 있는 게 그리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만.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놀랍다. 멀쩡해 보이잖아. 다 고쳐진 거야? 네, 주인님. 지금 루시는 몸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만 같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볍게 몸을 돌려 제자리에서 한 바퀴 회전하는 루시. 성숙한 요조숙녀처럼 기품 있고 동시에 아이를 연상시키듯이 천진난만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러다가 곧바로 넘어져 버린다. 뭐지? 처음에 느꼈던 기품도 동시에 같이 곤두박질친다. 아, 아직 원상태는 아닌 모양이에요. 루시가 조금 창피하다는 듯이 머쓱하게 웃는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나는 할 말을 잊은 채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너무 인간 같은데요? 쇳소리가 섞이지 않은 인간의 목소리. 감정이 진득하게 묻어나는 억양과 음포. 생생함이 흘러넘치는 다양한 표정과 행동.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팔과 다리.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놀랍다고밖에는 표현이 안 된다. 얼마나 놀랐느냐 하면 나도 모르게 말이 더듬어질 정도로 놀랍다. 머리가 멍해져서 표현의 결핍, 단어의 결핍마저 불러올 정도로 놀랍다. 머릿속이 지겨울 정도로 놀랍다는 단어 하나로 가득 차게 된다. 그만 강조해, 이 자식아! 물론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는다. 감정의 절제는 지성인이 가져야 할 미덕이니까. 뭐, 그런 이유는 실은 거칠애고, 이 로봇한테 놀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다. 불과 8~9시간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니. 굉장한데? 처음으로 주인님한테 칭찬을 받았네요. 기쁘다. 에템? 에템은 뭐야? 에헴도 아니고. 너 말고 수리공 아저씨를 칭찬한 거야. 쿵, 그럴 수가. 아, 너무 귀여운 척해서 싫어요. 아, 저 효과음 넣지 마. 딴 건 다 괜찮은데 효과음. 그렇게 말하며 얼굴에 실망감을 표출하는 그녀는 영락없는 사람 그 자체였다. 이건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마술? 어느 변덕스러운 마법사가 부리고 간 마술의 일종인가? 문득 옛날 동화 속 얘기들을 떠올린다. 인간이 되고 싶어하던 구미호, 인간이 되고 싶어하던 인어공주, 혹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 결국 그들은 전부 인간이 되지 못했다. 눈앞의 로봇은 내게 하나의 가정을 떠올리게 해준다. 만약 그들이 인간이 되는데 성공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기뻐하지 않았을까? 너무 철학적으로 가는데 이 사람? 자자, 메르엔틱한 감성은 여기까지. 나는 일단은 가게의 아저씨를 찾아보기로 했다. 한참 동안 주위를 두리번거려보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주인 아저씨는 어디 갔어? 네, 주인 아저씨께서는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러 잠깐 외출하셨답니다. 나갔다고? 가게는 어쩌고? 에헴, 가게는 지금 훌륭한 점원이 대신 보고 있답니다. 에헴,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진짜? 훌륭한 점원이라니? 어디? 어디 어디 에헴, 어디? 에헴! 어디 딴 거지? 에헴! 에헴! 아무데도 안 보이는데. 에헴? 에헴? 이건 좀 귀여움. 처음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콧대를 세우던 루시. 이제는 거의 울상을 지은 채로 콧대만 세우고 있다. 당당해 하든지 침울해 하든지 어느 한쪽만 해줬으면 좋겠다. 불쌍해져서 그만 무시하기로 한다. 아, 알았어. 지금은 네가 가게를 보고 있다 이거지? 네, 맞아요, 주인님. 지금은 루시가 가게를 보고 있답니다. 주인공도 지금 보면 겁나 츤데레야. 연애할 때 완전 튕길 것 같아. 밀당 개쩔 것 같은데요. 광속을 능가하는 스피드로 표정이 바뀐다. 조금 전까지의 침울한 표정은 이미 제트기를 타고 떠난 지 오래다. 의사소통이 너무 잘 돼요, 지금. 진짜 사람 같네. 참 주인도 주인이다. 오늘 처음 본 로봇에게 가게를 맡겨버리다니. 그것도 이렇게 덜 떨어진 로봇한테. 무슨 정신으로 장사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저 주인님, 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응, 너 덜 떨어짐.
아무 생각도 안 해. 그 주인님이라는 단어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낯간지러워 죽겠네. 하지만 주인님은 주인님인걸요. 이름을 불러, 이름을. 하지만 루시는 주인님의 이름을 모르는걸요. 이 기회에 가르쳐주세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처음에 이름을 입력할 때 실패했었던 것도 같다. 그럼 내가 아무렇게나 둘러대볼까? 플레임. 플레임? 그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다. 내 이름은 김미남이야. 아, 나 스스로 뺨 때릴 뻔했어요 지금. 주인님, 그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아, 이 쓰레기가. 진짜 김미남이면 어쩌려고 이름. 남을 속이는 건 나쁜 짓이에요. 거짓말은 죄랍니다. 마치 내가 못생겼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실수, 실수. 덤벙대면서 혼날까봐 몸을 움츠리는 루시. 그게 아니라 이름을 속이면 안 돼요. 진짜 이름을 말해주세요. 어이가 없군. 무슨 근거로 감히 주인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단정짓는 거야? 조금 전에 이름을 입력하는 걸 봤답니다. 소름. 소름 돋았어요. 이건 2D의 반란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아, 알았어. 귀찮으니 그냥 주인님이라고 불러. 네, 주인님. 잠깐만요. 지나간 대사로 못 가? 내가 만약에 이름을 김미남으로 하면 어떻게 돼? 약간 궁금해 했었는데 지금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갈게요. 점점점. 주인님. 왜 또 뭐? 주인님. 이 자식이? 불렀으면 말을 해. 그냥 불러봤답니다. 싸우자는 거냐? 아니요 아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을.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요. 그래서 그냥 불러봤답니다. 아, 소름 돋아요. 예, 너무 사람 같아. 얼굴에는 싱글벙글 미소를 띄우고 있다. 왜 이렇게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 싸우면 집니다래. 싸우면 집니다. 감성 모델이 고장난 건가? 아니면 원래 성격이 좀 덜 떨어진 컨셉인가? 그것도 아닌 마약이라도 한 건가? 애초에 로봇용 마약이 있기는 할까? 여러가지 가정을 떠올려보지만 답이 나올 리 만무하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로봇의 페이스를 내가 전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다. 이럴 때 주인 아저씨는 왜 안 오는 건지. 재밌네요. 10여 분 후 드디어 주인 아저씨가 돌아왔다. 헬로. 사실 나는 먼저 말을 걸려고 했었다. 뭐요? 그렇지만 시도는 바로 무산되고 단번에 선수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사가지고 온 내용물을 다 던져버리면서 광속으로 뛰어들어온다. 그러더니 내 두 손을 꼭 붙잡는다. 학생! 루시를 내게 주시게! 점점점. 이 망나니 같은 시츄에이션은 대체 뭘까? 마치 장인어른에게 딸을 달라고 부탁하는 사위감이 아닌가? 바로 대답한다. 난 이 결혼 반대일세. 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약 먹었어? 그건 내가 할 소리예요. 나한테 없이 무슨 소리예요? 수리공이 잠시 정신을 추스른다. 말이 좀 헛나갔나 보군. 이봐 학생, 다름이 아니고 말이지. 루시를 내게 팔 생각은 없나? 예상 외의 권유였다. 팔라고요? 그래! 이 정도 쳐줄 수 있는데. 계산기를 두들기더니 나온 숫자를 4개 보여준다. 5초간 멍해진다. 진심이에요? 물론이지. 어떤가? 학생 입장에서도 나쁜 거래는 아니지? 이 정도 거금은 어른도 쉽게 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닐 테니 말이야. 뭐 한 1억 주나 보지? 이런 낡은 가게나 운영하면서 수중에 여유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 무리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인다. 말없이 루시를 바라본다.
예상치 못한 대화에 깜짝 놀라서 몸이 얼어붙은 듯 보인다.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울상을 짓고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 조악하게 비유하자면 거기엔 납치당한 사람이 새우잡이 배에 팔려나가기 직전에 보이는 애절함이 담겨있다. 나한테 뭐 애정이 쌓였으면 얼마나 쌓였다고 저래? 이보셔, 아무리 그래도 그 눈빛은 좀 실례잖아.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고개를 돌려 수리공 아저씨를 바라본다. 왜 이렇게 내는 건데요? 이 가격을 충족할 만큼 좋은 로봇이에요? 당연하지! 덕분에 깜짝 놀랐다. 귀척 떨어지는 줄 알았네. 잘 들어. 구형을 제외한 세상 모든 로봇들에게는 AI 및 감정을 구현하는 감성 인터페이스가 탑재되어 있어. 이 부분은 알지? 대충은.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면 치밀하게 짜여진 감성 메커니즘이 탑재되어 있어야 해. 그런데 이 분야가 현실적으로는 어떤 수준인지 아나? 글쎄요. 인간이랑 비교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싶은데요. 맞았어! 아무리 치밀하게 만들어진 AI나 감성 인터페이스도 결국은 인간의 흉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인간처럼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지! 아... 대충 뭘 말하려는지 이해했어요. 이쯤 되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감이 왔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셋을 하는 학생이로군! 과연 요새 애들은 조기 교육이 잘 되어 있어? 어디 한번 말해봐! 루시는 인간 수준으로 잘 만들어진 로봇이 정상적인 답변인 것 같고, 루시는 실은 저주에 걸린 공주님이라는 개소리가 하나 껴있고, 루시는 실은 로봇으로 변장한 인간이라는 더 현실적인 개소리가 있네요. 그러므로 저는 현실적인 개소리 하겠습니다. 즉 루시가 실은 로봇으로 변장한 인간이었단 말이잖아요. 저 속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거죠? 할 말을 잊은 듯하다. 전곡을 찔려서 그런 건 분명 아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결국 루시가 인간 수준으로 감정 구현이 잘 된 로봇이라 이거잖아요. 나도 내심 상당히 놀라고 있던 부분이다. 이 정도로 인간적인 성격이 묻어나는 로봇은 본 적이 없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로봇도 보통 15분 이상 대화를 나누면 되게 허점을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루시와의 대화에선 도무지 허점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인간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래! 말하자면 이건 철로 된 인간이야! 로봇 인간이야! 아이언맨! 로봇 사념의 혁명! 만든 녀석은 분명 천재인 게 틀림없어. 다른 건 모르겠고, 루시를 아이언맨이라고 지칭하는 거는 특허 소송에 휘말릴 것 같으니 웬만하면 참아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렇게 대단한 로봇이라면 버려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기도 한다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프로텍션이 걸려있더라고. 프로텍션이라고요? 희미하게 기억이 있는데, 어제 꼴통 버전 루시가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다. 프로텍션이니 어쩌니 했는데 지금은 활발히 잘 움직이고 있다. 깬 거예요? 거의 거칠의 운락이었으니까 깨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 그보다 왜 이런 걸 걸어놨을지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 말을 끝으로 주인이 잠시 생각에 잠긴다. 프로텍션을 걸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제작자가 본 기능을 세상에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게 아니라면 혹은 뭔가 심각한 버그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뒤가 캥겨서 여러가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는데 별 문제는 없더라고. 혹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인간에게 무해한 건 확실해. 무해하다? 적어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는 소리야. 로봇 3원 측은 착실히 지키고 있어. 는 개뿔, 아까 목 졸라서 죽일 뻔했거든요 저? 로봇 3원 측. 스킵. 로봇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 3대 원리. 인간이 로봇 위에 군림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대 원칙. 그것이 지켜진다면 대부분의 실질적 위험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 만약 로봇이 어떤 이유에 의해 과학적으로 이 명령을 어기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순간 조용히 로봇이 작동 정지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없다.
계산기에 출력된 숫자를 한번 바라본다. 그 다음에 루시에게도 시선을 준다. 버림받기 직전에 강아지 같은 시선이 따끔따끔하게 얼굴에 꽂힌다. 머뭇거리던 그녀가 이내 결심한 듯이 조심스레 이리로 다가온다. 저기 주인님? 말씀 중 실례합니다만. 왜 그래? 다목적 용도로 만들어진 루시는 정말 무궁무진한 방면으로 응용이 가능하답니다. 분명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뭐? 저... 그러니까 저... 울상을 짓고 있는 루시의 얼굴은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다. 변태인가 봐. 주인공 변태예요. 뭐랄까,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세디즘을 자극하는 듯한 얼굴이었다. 필사적으로 자기 어필을 하고 있다. 제품이 제품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매정하게 팔아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안 팔 거니까 걱정 마. 어! 난 팔라고 했는데. 말이 끝남과 동시에 두 명의 희비가 엇갈린다. 수리공의 표정은 시무룩하게, 반면 루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아무튼 다 고친 거 맞죠? 자, 여기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리비를 건네준다. 내 돈이... 내 돈이... 수리공은 망설이다가 곧 씁쓸한 표정으로 돈을 받았다. 일단은... 하지만 아직 다리 관절을 무리하게 움직이는 건 좋지 않아. 집안에서의 자잘한 이동까지는 괜찮지만 5분 이상의 장거리 이동은 무리를 주니까 당분간 삼가는 편이 좋아. 다리가 왜 그렇게 분질러졌을까? 그 말은 또다시 업고 가야 한다는 소리다. 뭐 하는 수 없었다. 아니 다리를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리 무겁지도 않으니까 참을만하다. 뭐 자가수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렇게 결론이 났으니 오늘은 고마웠어요. 여전히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여운이 남아있는 듯하다. 깔끔하게 무시하고 인사를 마친다. 그럼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엔 또 여기 와서 부탁할게요. 부탁이니까 제발 무리시키지 말라고. 소중히 다뤄야 해, 알겠지? 루시도 나중에 봐, 꼭 놀러오고. 루시에게 인사를 건넬 때 수리공의 표정은 정말 가관이다. 자기 딸을 보는 팔불출의 얼굴이었다. 헬렐레하게 풀려있다. 역시 팔지 않은 건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참, 집이 진짜 일본틱한데. 이거 집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데. 수리점을 나와 조금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쪽으로 진입했다. 몇 걸음 걷다가 바로 멈춰섰다. 그리고는 말없이 루시를 등지고 무릎을 꿇는다. 자, 업혀. 혹시 모르니 설명을 보충해준다. 업힌다는 건 속을 목에 살며시 걸고 등에 올라타는 동작을 말하는 거야. 표정 보소. 저... 주인님,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요. 뭐? 저... 바보 취급하고 있나요? 이 자식이? 이제는 목이 졸릴 걱정은 안 해도 될 듯하다. 이때까지 바보짓 해놓고 뭔. 나 죽일 뻔한 주제. 등 뒤로 부드러운 중량감이 전해진다. 아니 저기요? 부드러운 중량감? 여성의 무게를 가정한 로봇의 무게가 전해진다. 어라. 왜 그러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를 등에 업자 달콤한 단향이 후각을 스치고 지나간다. 엥? 독하지 않고 은은하게 코 주변에 퍼지는 향기. 발랄한 소녀처럼 톡톡 튀는 과일의 상큼함으로 시작한다. 표현 보소. 진짜 변태 같네. 이후에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신비로운 여인의 내음으로 끝이 난다. 그 냄새가 사춘기 남성의 정신을 간지린다.
이런 부분은 면역이 없어 큰일이다. 아침만 해도 이렇게 이렇지 않았었다. 코끝을 간지리는 향기가 아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실감을 해준다. 약간 몽롱한 정신 속에서 어찌된 일인지 고민한다. 맥박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있어요. 주인님, 왜 그러시나요? 맥박을 재는 건 비겁하다. 설렘마저 들킨 것 같아 약간 부끄럽다. 마지못해 솔직하게 대답한다. 너 이 향기 뭐야? 아하, 이 냄새 때문인가요? 아저씨께서 여러 가지를 선물로 주셨답니다. 여자아이니까 자기관리는 스스로 해야 한다면서. 아, 이 로봇의 자체적인 기능이 아니구나. 가져온 잡다한 여성용 물품 중 향수를 꺼내 내게 보여준다. 하, 그 아저씨 정말 무섭다. 분명 그 사람은 키우는 애완강아지한테도 이것저것 옷 입히고 좋아하는 스타일일 것이다. 그게 넓은 의미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라면 이 경우는 말하자면 로봇 학대라고 봐도 되는 걸까? 뭐 알 수 없다. 로봇한테 별걸 다 챙겨주는군. 웃긴 아저씨야. 왜 웃어? 그냥 웃음이 나와서요. 어쩐지 로봇한테 농락당한 기분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온데간데 없다. 무겁지 않으신가요? 뭐가? 의도적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하지만 어른스럽게 받아 넘겨진다. 루시의 몸 무겁지 않으신가 해서요. 마음 같아서는 이걸 누르고 싶은데요. 방송을 위해서 이걸. 당연히 무겁지. 새삼스럽게 뭘 물어봐. 쿵. 어쩌죠? 아, 쿵. 제발. 주인과 어울리는 갸름한 로봇이 되도록 다이어트라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뭐 개소리야. 다이어트 한다고 무게가 빠져? 안드로이드에서 뭐 안에서 부품 빼? 불가능한 얘긴 꺼내지도 마. 내장이라도 뜯어다 버릴 거야? 너무해요. 분위기 좀 내본 건데. 점점점. 그 이후로 가볍게 툴툴거리는 루시. 인간다운 반응. 그리고 여성스러운 반응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혼란이 온다. 여태껏 살아온 가치관을 뿌리채 혼란시키는 녀석이었다. 상대는 로봇일 뿐이다. 상대는 로봇일 뿐이다. 그렇게 몇 번이고 자신을 타일렀다. 차가운 도시남자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차도남. 어느덧 거리는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루시를 업은 채로 걷고 있기 때문일까? 평소보다 느린 페이스로 주변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는 아니다. 서서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 가을이구나. 날이 빨리 지는 것이 그 증거다. 루시는 조금 전부터 아무 말이 없다. 자고 있는가 싶어서 흘끔봤더니 아니었다. 뭐하고 있어? 넋을 잃은 채로 주변을 살펴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모습은 좋은 꿈을 꾸고 있는 아이 같기도 했고, 혹은 세이렌의 마음을 뺏긴 뱃사공처럼 보였다. 그렇게 신기해? 뭐가 말인가요? 이 주변 모습이 그렇게 신기하냐고. 아, 네. 정말로 근사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요란하게 치장된 번화가도 아니다. 그렇다고 감탄이 나올 만큼 아름다운 경치도 아니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길거리일 뿐이다. 어느 부분이 근사한데? 전부 다요. 전부 다? 네. 전부 다 근사하답니다. 야, 더빙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 기분이 이상해요. 대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주인공의 대사를 읽고 딱 엔터를 누르면 답이 나와. 신기해. 예전에는 나들이를 나갈 때 항상 허가가 필요했으니까요. 밖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길을 거닐 기회가 몇 번 없었거든요. 점점점. 그래요.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주변 경치가 변해나가는 것이 근사해요. 루시가 모르는 풍경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널 너 자신을 루시라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천천히 거리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런 것들이 무척이나 신기하답니다. 정말 근사하다고 생각해요. 나로서는 알 수 없는 감각이다. 바로 그 감각은 람각! 죄송합니다. 주인님. 아, 왜 또 뭐? 왜? 정말 죄송합니다. 오글오글. 오글오글해서 죄송하대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데없는 사과에 약간 당황한다. 사죄를 할 만한 일이라도 한 걸까? 루시가 오늘 너무 떠들었죠? 죄송해요. 얘는 장담하건대 후라이팬에다가 뭐 튀기면은 기름이 100% 눈으로 들어갈 상입니다. 얼굴 면적의 80%가 눈이에요. 원래 성격은 사실 조금 침착한 편으로 제작 과정에서는 남을 이해할 줄 아는 넓은 포용력을 메인 컨셉으로 삼고 설계되었습니다만. 점점점. 뭐라는 거야? 자신이 자신의 성격을 왈가불가 정해버린다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었다면 단순히 웃기는 소리라면 무시했을 것이다. 성격이라는 것은 거울과도 같다. 거울은 바로 앞에 무언가가 있어야만 상대를 비춰줄 수가 있다. 성격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판단이라는 필터를 거쳐야만 비로소 정확한 의미를 바라는 것이다. 스스로 백날 어떤 성격이라고 떠들어봐야 희망사항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상대가 인간이라고 가정할 때의 얘기. 루시는 안드로이드다. 인간이 아니다. 프로그램되어 있는 로봇이기에 그녀가 하는 말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처음으로 주인이 되는 사람을 맞이해서 기뻤던 걸 거예요. 오랜만에 기동이라 그런지 상당히 들떠있기도 했고요. 마치 인간처럼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있다. 처음으로 주인을 만나서 기뻤다고, 오랜만에 기동이라 들떠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같은 말 똑같이 반복하면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귀가 다 열려있거든? 귀와 눈이 다 열려있는데 자꾸 설명하지 마라. 설명 중아. 이전에는 주인이 없었어? 네. 주인님께서는 제 첫 번째 주인님이세요. 근데 이게 진행방식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뭐라고 그러지? 비주얼 노벨? 소설이에요, 소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글로. 그렇군. 타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신품이란 소리로군. 일부러 그렇게 딱딱한 생각을 한다. 연구소에 있을 때는 즐거웠어요. 거기 계시던 모든 분들께서 제게 잘 대해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화제를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주셨지요. 연구소라면 대강 짐작이 간다. 뭔가 재미있는 대답을 하거나 지시한 행동을 수행할 때면 많은 분들께서 기뻐해주셨답니다. 와, 근데 진짜 얘를 왜 버렸을까? 아,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특히 기대에 착실하게 부응할 때는 루시는 참 똑똑하구나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해주시곤 했어요. 점점점. 루시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신이 나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배웠고 더욱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럴수록 점점 더 많은 귀여움을 받았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의 로봇 성능 테스트일 것이다.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기에는 이미 좋은 광경이 아님에도 로봇에게는 아주 좋은 추억으로 미화되어 남아있는 것 같다. 문득 하나의 궁금증이 있다. 그렇게 애지중지 소중하게 다루어졌다면 그녀는 대체 왜 버려진 걸까? 막상 그렇게 물어보려니 쉽사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왜인지 잠시 고민한다. 설마 나는 지금 로봇의 마음을 신경쓰고 있는 걸까? 고개를 좌우로 살짝 흔든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너무나도 인간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 같다. 위험한 생각이다. 빨리 잊어버리자.
뒤숭숭한 마음을 떨쳐내듯이 질문한다. 그런데 왜 버려진 거야? 미안해 루시! 주인공이 개싸가지여서 내가 미안하다. 루시가 침묵한다. 한동안 대답이 없다. 단숨에 강아지 똥이라도 밟은 듯이 찝찝한 기분이 되고 만다. 역시 물어보지 말걸 그랬나 하고 후회한다. 분명 다들 루시가 싫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렇게 침묵을 깼다. 언제부터인가 다들 루시에게 웃어주지 않게 됐어요. 다들 루시를 칭찬해주지 않게 됐어요. 다들 루시의 메인 시스템을 가동시켜주지 않게 됐어요. 장담하건대 아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얘한테 엄청난 오점이 하나 있어요. 인간에 가깝게 만들었지만 만들었기 때문에 로봇 3원칙을 3원칙 중 하나 정도를 지키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런 오점이 있는 게 아닐까. 몰라. 점점점. 예비 전력을 통해 흘러가는 시간만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느낄 수 있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던 그런 나날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점점점. 루시가 침묵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내버려졌다는 얘기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던 건지는 모른다. 하지만 한참 기여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 바로 내팽개쳤다는 사실은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무 제멋대로가 아닌가. 책임감 없는 연구소의 인간들에게 아주 조금이지만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리고 몇 초 불쾌한 기분이 되어 있는 자신의 감정에 놀라고야 만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냥 쓸모없는 로봇이 하나 버려졌을 뿐이다. 등 뒤에 있는 것은 잘 만들어진 모조품. 절대 인간이 아니다. 하물며 생명체조차 아니다. 쓸모가 없는 기계는 버려야 정상이다. 따라서 화를 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주인님, 다시 맥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자동적으로 체온을 재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데요. 그럼 명령이야. 앞으로는 체온 재는 거 금지다. 명령이신가요? 그렇담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잠깐 동안 거북하지 않은 침묵이 다가왔다. 그래서 주인님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해하고 있답니다. 전혀 얘기가 이어지지 않는 불의의 기습이었다. 뭐? 버려지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루시의 체감상으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버려져 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은 어두컴컴하고 사람의 인기척이라곤 없었어요. 아주 어두웠어요. 아주 고요했어요. 아주 외로웠어요. 그러던 도중 주인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루시야. 상냥한 말을 건넨 기억은 없는데. 그래도 루시에게는 정말 천사의 속삭임 같았어요. 루시야.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처음으로 빛이 떠올랐어요. 루시에게 여러 차례 말을 걸어주셨죠? 오버하는구만. 너무 지나치게 미화시키고 있다. 그냥 지나가다가 몇 마디 말을 건넸을 뿐인데. 주인님의 눈에 띄기 위해 필사적이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움직였어요. 움찔 움찔. 그랬더니 글쎄 움직이지 않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건넨 몇 마디였다. 데리고 온 것도 한순간의 변덕에 불과하다. 고작 그것뿐인 행동이
등 뒤에 로봇에게 그렇게나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발로 툭툭 깠는데 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끄러운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는 것. 분명 로봇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일 것이다. 얼굴에 피가 약간 쏠린다.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 고개를 푹 숙인다. 시끄러워. 먼저 뽑을 생각으로 가져온 거니까 가고나 해. 네, 주인님. 각오하고 있답니다. 세상이 즐겁냐? 시럽게 왜 자꾸 웃고 그래?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웃음이 계속 흘러나와요. 조증 로봇이구만. 조증에 걸려가지고 폐기 처분한 거여서. 고장인가 봐요. 어쩌죠? 루시가 가만히 뺨을 어깨에 기댄다. 부드러운 살의 감촉이 어깨를 타고 중추신경에 전달된다. 아침에 업었던 그때보다 피부가 훨씬 사람답게 느껴진다. 로봇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업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일까? 아니면 실제로 아침과 비교해서 뭔가가 변한 걸까? 만약 무언가 바뀐 것이 있다면 그건 나인가? 아니면 로봇인가?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3원칙 스킵. 저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 장담할 수 있는데 뭔가 있어요. 10월 13일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아, 다음 날이 아니라 같은 날이잖아. 저녁이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건가? 오늘은 웬일인지 집안에 인기척이 있었다. 거실에 놓여있는 TV로부터 두 남성의 조잡한 꽁트 소리가 들려온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온 것 같았다. 단숨에 불편한 기분이 든다. 그러고 보니까 부모님은 안드로이드 주워 왔다고 하면 가만히 안 두실 텐데. 발 뒤꿈치를 이용해 가볍게 운동을 벗는다. 생각해보면 집에선 항상 혼자였다. 아주 어렸을 적 제대로 된 사고가 가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늘 그랬다. 머리가 커지기 전에는 지금은 없는 가정부가 있었다. 그것도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그 이후로는 쭉 혼자였다. 부모님이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맞벌이 하시나? 혼자 먹는 아침, 혼자 먹는 저녁이 반복됐다. 마지막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식탁이 이 가정 안에는 없다. 인스턴트 음식들을 안 먹어본 종류를 못 찾을 정도로 신물이 나게 먹어봤다. 항상 일밖에 모르고 가정은 뒷전이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항상 따라다니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는 새어머니. 이혼하셨구만. 그게 나를 둘러싼 가정의 모습, 그리고 부모의 모습이다. 이제는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 쪽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진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정말 엄격하게 생겼다. 이제 왔느냐?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말한다.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이 은연중 전달된다. 네, 다녀왔어요. 많이 늦었구나. 그 말에 시계를 본다. 그렇게 늦은 시각은 아니었다. 평소에 더 늦게도 들어올 때도 많다. 눈앞의 남자는 아들의 평균 귀가 시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내일 모레면 대학 갈 녀석이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게냐? 점점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챙길 마음도 없는 주제에 잘도 살기로 하는구나 하고 속으로만 생각한다. 아버지와의 사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명백한 평균점 아래다. 당연하다. 처음부터 친해질 껀덕지 같은 건 없었으니까. 함께 유원지에 놀러가거나 아니면 같이 축구나 캐치볼을 하거나 동갑내기들이 흔히들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기억이 전혀 없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 얼굴은 오직 무뚝뚝한 모습뿐이다. 그런데도 사이가 좋다면 그쪽이 더 이상하다. 내가 대답 없이 가만히 있자 듣기 싫은 재촉이 날아온다. 내 말이 안 들리는 게냐?
여전히 아버지는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헐. 누가 봐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눈에서 빔 나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별말 없이 조용히 생활하는 게 익숙해졌다. 얼굴도 잘 마주치지 않고 가끔 나누는 말들은 꼭 필요한 것뿐이다. 원활한 대화 없이 가정 내의 마찰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대화를 늘려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냥 어디 좀 들렀다 왔어요. 그래, 단지 무난하게 넘기면 된다. 고함 소리가 날아다니지 않는 수준의 가족관계를 연출하면 그만이다. 평온함을 가장하면 된다. 지금껏 쭉 그래왔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충돌을 피한다. 어딜 다녔는지 모르겠다만 학생의 본분은 밖에서 노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란 걸 명심하거라. 이래선 네게 좋을 게 없다. 난 저런 아빠는 진짜 안 될 거야. 매일 노을궁리만 하는 다른 녀석들이랑 어울리지만 말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금은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만 방에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바로 방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평소라면 대화는 여기서 끝났을 터였다. 그때 조용히 엎혀있던 루시가 내 귓가에다 조심스럽게 속삭인다. 저... 실례지만 주인님, 저분이 주인님의 아버님인가요? 대답할까 말까 잠깐 망설였으나 마지못해 작게 대답한다. 그래. 그러자 루시가 어깨를 톡톡 친다. 주인님, 이제 내려주세요. 뭐하려고 너. 어쩔 수 없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안 봐서 지금 루시가 같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녀의 말대로 내려준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니 놀랐던 걸까? 아버지가 마침내 이쪽으로 시선을 준다.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어? 아니 그쪽 분은 누구시냐? 루시가 활짝 웃으며 영화에나 나오는 요조숙녀처럼 스커트를 부여잡는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다목적 용도로 제작된 안드로이드 루시 발렌타인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다짜고짜 내 뺨 날릴 것 같아요. 뺨 갈길 것 같아요 아빠가. 아니 어디서 돈이 났다고 이런 걸 사와 이러면서. 오늘부터 이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으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뭐야 로봇인가. 아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말투. 어감 속에 스며들어있는 싸늘함이 절절하게 몸을 찌른다. 그런 대답이 돌아와도 루시는 느끼지 못한 듯하다. 아니면 그저 느끼지 못하는 척하는 것일까? 여전히 활짝 핀 미소로 말을 잇는다. 청소, 빨래, 세탁, 요리 어느 것이든 맡겨만 주세요. 루시는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많은 가정일들을 프로 수준으로 능수능란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미안하지만 로봇에게 부탁할 일 같은 건 우리 집엔 없네. 난 데 가서 알아보게. 에템!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아버님, 루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답니다. 불쾌한 표정. 말 대답했어. 아버님의 심기가 불편하다. 그것도 모르고 루시는 나불나불 떠들어댄다. 앞서 말했던 부분 이외에도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아드님을 위한 여러 교육적인 지도 및 편달도 가능하답니다.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우수한 교사들의 교육법들만 엄선해서 참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방금 막 고용된 가정교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용한 기능이 많답니다. 재봉일이라든지 알뜰한 살림을 위한 가계부 정리라든지. 이 로봇은 대체 어디서 내려온 게냐? 당장 눈앞에서 지우거라! 녹이 어린 말투. 이것이 루시의 말을 끊는다. 흥에 겨워 얘기하던 루시가 깜짝 놀란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냥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느낀다. 아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튀어나온다. 길거리에서 주웠다고 하면 다시 버리고 오라고 할 게 분명하니까. 기박사한테 받은 걸로 해버리자. 예의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아버지다. 설마 받은 선물을 돌려보내라고는 못하겠지? 어, 참.
정말 너는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내가 누누이 말했을 텐데 로봇은 사람을 병들게 할 뿐이라고. 그래서 아들이 저렇게 컸군요. 전부 다 잊어버린 게냐. 점점점. 아버지는 아주 옛날부터 그랬다. 나날이 대중화되는 로봇, 점점 일상생활을 침투해 들어오는 안드로이드. 로봇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발전하는 시대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보수적인 마음가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로봇을, 안드로이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이 쓰레기야! 덕분에 어렸을 적부터 계속 부정적인 말만 들어오며 자랐다. 뭐 어때요?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다고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요새 가정 설문조사 보면 오히려 안드로이드 없는 집 쪽이 드문 편이에요. 편의를 위해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도 좋잖아요. 이 말은 명백히 아버지를 노하게 만들었다. 변하다고? 변해서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어떤 녀석들인지 잘 생각해보거라. 변해는 사람의 몸을 게으르게 만든다. 몸이 게을러지면 덩달아 정신에도 연쇄작용이 일어나지. 바로 사람의 정신도 나태해지는 게다. 나태함에 익숙해진 인간의 인생이란 불보듯 뻔하지. 자기가 게으름에 로봇에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평생 패배의 말로를 걷게 되는 게다. 벌써 몇 번째 이 얘기를 들어왔는지 모른다. 오늘은 설교 패턴 B다. 참고로 A부터 Z까지 있다. 겁나 많네. 이젠 지긋지긋하다. 대충 대꾸하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아무튼 벌써 받아온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쓴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 로봇의 전기세는 누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무책임한 소린 하지도 말거라. 조금 더 짜증이 밀려온다. 빨리 빨리 방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 돈 전부 충당하면 되잖아요. 아르바이트든 뭐건 해서 벌어볼 테니까.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한창 공부해야 지게 일을 하겠다고? 네. 아니 뭐 어쩌라고, 돈도 못 벌어오고 그럼 나 뭐 구걸해서 돈 갖고 와? 그래서 전기세 충당해? 뭐씨 어쩌라는 거야 얘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넌 정말로 모르는 게냐. 나머지 인생을 전부 좌우할 수도 있는 고등학교 시절의 일이라니. 웃기는 소린 하지도 마라. 누구 마음대로 일을 해?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얌전히 공부나 하고 있어. 아, 제기라! 그럼 나중에 커서 갚을 테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요! 목청을 돋아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가 살짝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뜬다. 놀랄만 했다.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본 적은 처음이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럼 내게 어쩌라는 건가? 머리 안에 스팀을 받은 것처럼 열이 난다. 동시에 동그랗던 아버지의 눈이 도끼 눈처럼 변한다. 아!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한동안 판단할 수가 없었다. 후끈한 뺨을 부여잡고는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본다. 루시도 마찬가지로 어쩔 줄을 몰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늘 그렇게 키운 기억은 없다! 놀랍고 창피하고 뜨겁게 가열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다. 결국 거친 걸음으로 성큼성큼 방 안으로 향한다. 가는 도중에 루시의 팔을 잡아 끈다. 주인님? 루시는 쭈뼛쭈뼛 어쩔 줄 모르다가 이내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뒤를 졸졸 따라온다. 뒤에서 아버지가 내 말 아직 안 끝났다는 등의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모락모락 김이 나는 머리 안으로는 단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는다.
목 아파. 들어서자마자 바로 문을 잠근다. 요란한 고함 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몇 분 정도 귓가에 머문다. 아우, 진짜 정신병 걸리겠다. 몇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영원처럼 길게 느껴진다. 귀를 막고 있어도 한동안 잔향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잔향인지 아니면 실제로 아버지가 아직도 밖에서 두들기고 있는 건지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결국 귓가를 머무는 소리가 사라진 지 한참이 지나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실감한다. 자신이 한 짓을 깨닫는다. 결국 폭발해버렸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주 어렸을 때 이후로 뺨을 맞은 것도 처음이다. 쌓이고 쌓였던 강도간의 물이 기어이 댐을 박살내고 흘러넘쳐버린 듯한 감각. 생각해보면 그동안 한 번도 충돌이 없었던 쪽이 이상하다. 사소한 계기 하나로 터져버릴 만큼 아슬아슬한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그 사소한 계기가 바로 오늘 터졌다. 이렇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이라고도 할 수 있다. 거칠어진 숨을 고른다. 저... 주인님? 내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레 말을 건네는 로시. 왜 그래? 저... 괜찮으신지요? 뭐가 괜찮다는 걸까? 하나도 괜찮지 않다. 아무래도 좋았다. 대충 고개를 끄덕인다. 루시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손수건으로 내 이마에 땀을 닦아준다. 같이 전해져 오는 싱그러운 냄새가 흐트러진 마음을 조금 침착하게 해준다. 저... 외람되지만 주인님... 뭐야... 아버님께 그런 말투를 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절로 인상이 구겨졌다. 뭐야, 너도 내가 나쁘단 거야? 고개를 도리도리 젓는 루시.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님과 대화할 때는 좀 더 다정하게 말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가족이잖아요. 분명 속으로는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뭐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결국 내 잘못이란 거잖아. 맞은 건 나고 폭력을 행사한 거는 명백히 저쪽이잖아. 머리 아프니까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잠시 동안 어물어물 행동하는 루시가 움직임을 멈춘다. 내 모습을 머금던 두 눈동자가 잠시 허공을 투영한다. 공허하던 눈동자가 곧 원래대로 돌아와 다시 내 모습을 비추기 시작한다. 하지만 주인님, 메모리 칩에 기록된 통상적인 가정 문제들을 검색해본 결과 가정 불화를 유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 유형 중에 주인님과 아버님 사이에서 벌어진 패턴과 유사한 과정이 다수 검출되었답니다. 무슨 소리야?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주인님의 행동은 여러 2차적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인님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님께 사죄를... 시끄러워. 이상한 설명이나 늘어놓으면서 뭐가 논리적이야? 네가 본 게 대체 뭐야? 네? 루시가 본 게 뭐냐고 하시면... 네가 오늘 본 게 대체 뭐고 넌 그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고. 우리 집 가족 사정을 고작 5분 정도밖에 보지 못한 네가 20년에 가깝게 쌓여왔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길래 잘난 듯이 설교하고 있냐 이거야. 안드로이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질문에 대답해봐. 하루는 몇 분이야? 1440분입니다. 그럼 1년은 몇 분이야? 52만 5600분입니다.
18년은 몇 분이야? 946만 800분입니다. 과연 기계라서 단순 계산이 빠르다. 그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 살아온 946만 800분이라는 정말 내가 그대로 읽어야 돼? 시간 중에 네가 보고 느낀 부분은 고작 5분에 지나지 않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체의 0.0001%나 될까 말까한 지극히 미미한 숫자야. 넌 찰나의 시간을 본 것만으로도 나쁜 건 내 쪽이라고 단정하고 있어. 앞뒤 정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방금 상황만 가지고 나를 나쁜 놈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하자면 검게 탄 파파로니 한 조각만 보고 피자 한 판을 전부 판단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디가 논리적이라는 거야? 루시의 동공이 빛을 잃는다. 아까도 잠깐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해당 정보를 메모리 칩 안에서 검색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넷을 뒤지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이윽고 그녀의 두 눈이 다시 빛을 찾는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앞서 말하신 대부분의 의도를 루시는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세상은 언제나 인과율에 의해 굴러간다. 아들을 내팽개친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아들이 따르지 않는 건 당연하다. 둘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주인님. 하지만 뭐? 말씀하신 피자는 한 조각의 파파로니만 바꾸면 완벽한 피자가 될 수 있답니다. 고민은 없다는 듯이 그렇게 웃으며 말하는 안드로이드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지끈지끈하게 쑤시는 고를 부여잡으며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린다. 그리고는 말버릇처럼 입에 붙은 말을 뱉어냈다. 이래서 로봇은 싫다니까 말이 안 통해. 조금 뒤에 가만히 침묵하고 있던 루시가 다시 화제를 꺼내온다. 주인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시 어느 한쪽이 먼저 화해를 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냐 이거야. 내가 나쁜 게 아닌데 왜 내가 사과해야 돼? 주인님이 나쁘지 않더라도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웃기지 마. 이런 건 보통 연륜 있는 쪽이 양보하고 포용력을 보여주는 법 아니야? 난 고등학생이야. 명백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너 이게 뭔지 알아? 아, 그건 하면 알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면서 유리창을 깨고 다니는 시절을 말하는 거죠? 도대체 뭘 본 거야 얘. 점점점. 뭐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상관없다. 아휴, 그래. 난 나이상으로 무서운 요즘 애들이랑은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는 몸이야. 감정을 주체 못하는 게 당연한 나이라고. 그런 나한테 많은 걸 바라지 마. 물론 또래 중에는 상당히 정신연령이 높은 편일 것이라고 자부하고는 있다. 그래도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 문제다. 가족 문제는 누구나 냉정해질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아버님이라고 사과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 그런 성격이시니까요. 방금 처음으로 얼굴을 본 사람의 성격을 그냥 뚝딱 판단해버리는군. 대단하시네.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루시의 안에는 방대한 양의 유사 정보가 축적되어 있거든요. 루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소스에 의하면? 소스 좋아하고 있네. 그게 대체 뭔데? 사우전 아일랜드야? 아니면 마요네즈? 허니 머스타드라도 돼? 우와, 개그 미친. 내 12조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는 말을 잇는다. 기록되어 있는 아버님의 행동 패턴 및 성향을 세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안드로이드가 내 말을 쌩깠어. 아버님께서는 의무에 충실하신 반면 고지식함과 완고함을 가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성의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으로서의 미덕이라고 여기고 계시는 거겠지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 쌓아온 습관을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점점점. 주인님께서 먼저 말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야. 네? 아버지랑 화해한다는 소리는 곧 널 내다버려 한다는 소리도 되거든. 절대 타협해줄 사람이 아니니까. 너 이 부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생각도 안 해봤던 모양이다. 어떻게 해야죠? 쫓겨나는 건 아주아주 곤란하거든요. 나한테 묻지마. 다음부턴 좀 생각을 해보고 나서 말해.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대화 흐름이 이렇게 나사가 빠진 듯한 이유는 분명 녀석이 로봇이기 때문이다. 말을 주고받다 보면 깜빡 상대가 로봇임을 잊을 때가 있다. 그런 반면에 이렇게 로봇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마다 감정은 뒤죽박죽 심란해진다. 정말 사람을 심란하게 만드는 로봇이었다. 그래서 버렸나? 이 3원칙이 뭘까? 5월 11일 자, 과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5개월 전 루시. 루시. 루시 발렌타인. 내 말 들리나? 루시 발렌타인. 내 말 들리나? 생각보다 연구소의 그 배경이 너무 현실적으로 생겨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안드로이드 만드는 곳은 막 좀 파랗파랗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막 은은한 빛이 나오면서 막 원형 그 액체통 같은 거 있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뭐야, 여긴 그냥 대학 실험실 같이 생겼잖아. 로봇 공학하는 그냥 대학교 실험실 같이 생겼어요. 루시? 그래, 루시 발렌타인. 그게 네 이름이다. 루시. 루시 발렌타인. 당신은 나를 알아보겠는가? 루시의 고개가 느긋하게 좌우로 흔들렸다. 그런가? 가볍게 이름을 내뱉었다. 난 류원 박사다. 그리고 여기는 K 로보틱스 연구실 아니다. 류원 박사. 그래, 류원 박사다. 널 만든 장본인이다. 나를 만든 사람. 그래, 나를 만든 사람. 류원 박사. 류원 박사님. 그래, 류원이다. 그게 내 이름이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긴 하다만. 그래, 류원, 그게 내 이름이다. 소개가 많이 늦어져 버렸지만 잊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기억해두도록. 기억했습니다, 류원 박사님. 다음 날 주인공이 주인님! 주인님! 뭐야 이 달달한 목소린. 몸이 좌우로 흔들린다. 주인님! 뭔가가 내 몸을 흔들고 있다. 흔들어줬어요! 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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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 아! 주인님 일어나세요. 아! 뭐야? 졸음이 쏟아지는 와중에 무거운 눈꺼풀을 뜨려고 안간힘을 썼다. 가까스로 눈을 뜬다.
너무나 너무 가까워. 바로 눈앞에 루시의 동그란 얼굴이 큼직하게 확대되어 있었다. 저게 동그래? 무앗! 침대에서 떨어진 뒤 휘둥그런 눈으로 위를 올려다본다. 이제 아침이랍니다. 좋은 꿈 꾸셨나요? 점점점. 그 말에 대꾸하기 전에 고개를 돌려 시계를 바라본다. 평상시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크게 하품을 한번 했다. 이른 아침이잖아. 왜 이렇게 일찍 깨웠냐고 한마디 하려다가 코를 킁킁거려본다. 어디선가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났다. 식욕을 돋구는 고소한 찌개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왔다. 아, 찌개. 아, 난 키키야 토스트라고 생각했는데 찌개라니. 먹고 싶다, 찌개. 옆집에서 아침밥이라도 만들고 있나 보군 하고 생각하는 순간 루시가 입을 연다. 아침 식사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었기에 조금 놀랐다. 아침 식사 준비?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한 한식 메뉴를 준비해봤어요. 다만 입에 맞으실지는 모르겠네요. 아침 식사 한식 메뉴. 그리움이 느껴지는 단어였다. 인스턴트 식품을 제외한 아침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였더라. 참, 특별히 싫어하시는 음식은 있으신가요? 없어. 싫어하는 식재료는요? 당... 면... 그런 거 없어. 당근이랑 오이라고 대답하려다가 말을 삼킨다. 애들 같은 편식 취향은 남에게 말하기 싫은 콤플렉스였다. 그래, 지적으로 보이는 내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 몽롱한 정신 속에서 대신 확인차 다른 말을 꺼냈다. 그러니까 네가 아침밥을 만들었다 이거야? 네, 루시가 실력을 발휘해봤어요. 앞으로 10여 분 후면 완성이 되니 이건 마시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미리 준비해뒀는지 눈앞에 물 한 컵이 대령된다. 택배랑 같이 살았을 때 택배는 항상 일어나고 무조건 물을 마셨었어요. 화장실 갔다가 물 마시고. 저는 물 잘 안 마시거든요. 근데 물을 마시는 게 진짜 좋아요. 방송할 때는 물을 대박 많이 마시긴 하는데 원래 자고 일어나면은 몸에 수분이 많이 빠지잖아?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한 컵 마시는 게 굉장히 좋대요. 마시면 갈증이 나던 참이었다. 컵을 잡자 그 안에 있는 물의 차가움이 피부를 통해 번진다. 순순히 받아 마시기에는 쑥스러움이 있었기에 컵을 입가에 가져가면서 짤막하게 불평을 내뱉어보았다. 기왕이면 밥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깨워줬으면 좋았겠는데. 안 돼요.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하면 위와 장에 무리가 간답니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습니까, 어머님? 그래서 어머니가 깊은 깨달음. 어머니는 항상 밥이 다 되기 전에 저를 항상 깨우셨죠. 바로 이런 상식 때문이었군요. 한 잔의 물로 장활동을 재개시킨 이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편이 좋아요. 까다롭기는. 누가 기계 아니랄까봐 칼같이 철저하다. 오빠, 야, 마시는 소리가 생각보다 두꺼운데? 목구멍을 적시며 시원하게 넘어가는 물맛을 느낀다. 오장육부가 활성화되면 속이 찢겨지는이라고 말할 뻔. 씻겨지는 느낌이 든다. 아, 속이 찢겨져 말이야. 너 이거 뭐야? 독약이에요, 주인님. 그러다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깨달았다. 아, 나 이 녀석에게 낚였구나. 아, 이렇게 죽는 건가. 누군가가 아침을 준비해준다는 사실. 이게 현실감 없는 붕뜬 감각으로 다가왔다. 덕분에 민속민속한 기분이 든다. 루시는 곧 총총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해 걸어나갔다. 그 모습을 잠결에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10분 후. 이제서야 대강 잠에서 깨었다. 저혈압은 시동 걸리는 게 느려서 영 불편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냄새에 이끌려 방 밖으로 나갔다. 곧바로 식탁으로 향한다. 집은 꽤 좋네.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식단을 보고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잠깐 감격에 잠기고야 만다. 모락모락 하얀 김을 뿜어내는 백미, 고소한 냄을 풍기며 자글자글 끓고 있는 찌개, 거품이 아름답게까지 느껴진다. 아, 나 진짜 혼자 살면서 찌개를 만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찌개 먹어본 지가 꽤 오래됐네요. 택배에도 프로필 사진 보니까 오뎅탕이던데, 저희 집에서 만들었던. 그리고 나물 위주의 자잘한 밑반찬과 살이 깔끔하게 발라져 있는 생선.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조잡한 도시락 세트랑은 비교기가 미안해지는 수준이다. 놀라웠는데 기분을 감지라도 한 듯이 루시가 부드럽게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는 장난기가 다분히 섞인 목소리를 내뱉는다. 에헴. 점점점. 그 표정이 어쩐지 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유 없이 분하다. 한마디 틱 쏘아주고 싶어졌지만 그냥 참았다.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고선 손가락을 들었다. 맛이 어떠신가요? 아직 안 먹었어. 그럼 뭘 먹냐고요? 그냥 보통 밥이랑 반찬? 그리고 뭐 고로케, 돈가스 뭐 이런 거 튀겨 먹죠. 왜 이렇게 급해? 좀 기다려. 자자,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 루시가 마찬가지로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앙증맞은 포즈로 턱을 괴고는 먹으라고 재촉한다. 안드로이드도 음식 먹을 수 있냐? 아니지, 전기가 음식이니까. 늦게 먹으면 음식이 사라지기라도 할 법한 모양새다. 직선으로 꽂히는 초롱초롱한 눈망울. 내색은 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큰 기대감을 담고 있다. 내 소감 한마디에 따라 이 눈동자의 행적이 갈릴 것이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을 한 숟갈 떠먹어 보았다. 맛있었다. 적당히 찰진 밥이 내 입맛에 꼭 맞다. 내 튕김에 젓가락을 집어 반찬도 몇 가지 집어 먹어 보았다. 전부 다 맛있었다. 자화자찬하던 요리 실력은 허언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긴 생각해보면 그럴 것이다. 녀석 안에는 전 세계에서 긁어모은 최고급 레서피만이 입력되어 있을 것이다. S급 조리 방법을 기본으로 자로 잰 듯이 칼같이 요리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따라온다면 그럼 결과물이 맛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할 것은 없다. 그래도 어차피 기계다. 흔히들 말하는 어머니의 손맛 같은 미지의 영역까지 재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내 경우 그 손맛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서 구별은 못하겠다만. 기대 반 걱정 반의 시선으로 소감을 기다리는 그녀를 보며 고민한다. 그 주위에는 자신감과 불안이 섞인 오호라가 반짝이고 있었다. 뭔가 말을 해야만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 마지못해 대답을 해줬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선택지가 나오겠지. 만 없어라고 시비 걸면은 이때까지 계속 이상한 선택지를 골랐었는데 오늘은 정상적인 걸 한번 골라보고 싶네요. 네, 그냥 먹을만은 하네. 뭐 그냥 먹을만은 하네. 다행이네요. 미묘한 듯 대답에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입맛에 맞으실까 내심 걱정했어요. 식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거든요. 그렇게 세세하게 따질 필요 없어. 이거 왜 이래? 난 그 조잡한 인스턴트 식품도 아무 말 없이 먹던 놈이야. 설령 네가 돼지죽을 만들어주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루시의 음식은 돼지죽과 동급이란 말이로군요.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루시를 부디 용서하세요. 정말 루시는 안드로이드 실격이에요. 엄청나게 슬퍼하고 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흩뿌리며 뛰쳐나갈 기세다. 빵을 입에 물고 쫓아가기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생각보다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 충격 안 먹어도 돼. 정말인가요? 그래,
정말 믿어도 되는 거죠? 아, 그렇다니까. 그녀는 이내 기분이 좋아졌는지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조울증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얘. 감정 변화가 장난이 아닌데? 점점점. 단순해서 다루기 편하군. 나는 가끔 그 모습을 곁눈질하며 말없이 먹는 데 열중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수북하게 쌓여있던 밥이 어느덧 바닥을 드러낼 때쯤 되자 공복이던 배가 적잖게 불러왔다. 시계를 흘끔 쳐다본다. 아직 학교 갈 시간은 되지 않았다. 포만감을 만끽하며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렇게 잠시 앉아있을 때였다. 루시가 비워지는 그릇을 하나하나 치우면서 넌지시 물어보았다. 작은 동물을 어루만지듯이 조심스러운 어조였다. 저 실례지만 주인님, 어제부터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 저기 주인님 침대 밑에 있던 이 책은 뭔가요? 아니 그것은! 주저하고 있길래 재촉해보았다. 말해봐. 로봇을 싫어하는 것은 혹시 아버님의 영향인가요? 점점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주제가 날아들어왔다. 아버지와의 나쁜 기억도 동시에 소생한다. 젓가락이 정지한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부자연스럽지 않게 다시 입으로 옮겼다. 당황하는 기색을 최대한 감추며 짧게 대답했다. 글쎄,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부정한다고 해도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젓가락을 놓고 루시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18년에 걸친 쌓인 가치관을 통째로 뒤흔드는 로봇. 그것을 눈앞에 둔 채로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 말이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는 거지만 어쩌면 세뇌당했던 걸 수도 있어. 세뇌당했다고 하시면? 어렸을 때부터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들어왔으니 당연하지. 로봇은 나쁘다. 로봇은 인간을 병들게 한다. 로봇은 사회 악이다. 그런 말들을 반복해서 들으며 자라왔으니 어느새 로봇은 나쁘다고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야. 구 IT 시대, 그리고 로봇으로 대두되는 새 로봇 시대. 그 미묘한 틈새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살아가는 이상 로봇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로봇 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만만치 않다. 멀리 갈 것 없이 아버지가 대표적이다. 먼 옛날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랬듯이 실제로 대규모 실직 현상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로봇이 사람을 밀어내고 일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인건비보다 로봇 유지 비용이 싸게 먹힌다. 로봇은 불만을 품지도 않고 사람처럼 능률이 들쭉날쭉하지도 않다. 고통도 피로도 느끼지 않고 농땡이를 피지도 않는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말 안 듣는 사람을 다루는 것보다 로봇을 쓰는 쪽이 훨씬 편하기도 하다. 그런 반면 로봇 발전을 통해 가능할 거라 예상했던 새로운 가치 창출은 아직까지 더디기만 하다. 줄어든 일자리에 비해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터무니없이 적다. 로봇에 관련한 관리직이 다소 늘어났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만을 품고 있다. 이게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아픔인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지는 잘 모른다. 아마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비로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비관적 러다이티즘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로봇 발전을 눈감아주는 것과는 별개로 로봇을 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로봇에게 부여된 세상의 가치 역시 높지 않다. 머리에 피가 마르고 제대로 분별할 능력을 가졌을 땐
그게 이미 사실로 굳었어. 뒤늦게 머리로 다른 판단을 하려고 해도 힘들어. 어느 쪽이 내 원래 의지고 내 마음인지 알 수조차 없으니까. 로봇이 싫다는 정보가 절대 불변의 의지로 각인되어 있는 거지. 세뇌의 무서움은 그것에 대해 반발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인간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굴복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겉으로 순종할지언정 속으로 대항하는 의지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세뇌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상대방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상대방의 생각을 잠식해 나가는 게 가능하다. 의식하지 못하는 한 반항할 방법은 없다. 큰 계기가 없느나 깨닫지조차 못한다. 설령 계기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지금껏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의 정면으로 반항하는 셈이 되니까. 자신이 살아온 흐름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혹시 모르지. 원래라면 나도 로봇을 그리 싫어하지 않았을지도. 이제 와서는 이런 것도 쓸데없는 가정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루시는 말이죠. 주인님과 아버님 두 분 모두 로봇을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루시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의 기계면 살만할 것 같다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런 로봇 있으면 저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무서워서. 인간과 로봇은 선을 그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로봇이 사람은 아니잖아. 진짜 어디까지나 로봇이기 때문에. 근데 막 진짜 사람처럼 막 사랑스럽게 굴고 그러면은 막 사랑이 싹 트겠죠? 근데 사랑할 수가 없어. 로봇이니까. 로봇은 그냥 로봇처럼 생긴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가정일 다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곳에서 사이좋게 잘해나가고 싶으니까요. 배가 추워 보여? 그 말을 듣자 톤에 자동적으로 딱한 비웃음이 섞인다. 네가 로봇이란 걸 하셨을 때 아버지의 반응을 봤잖아? 불가능한 얘기야. 내가 없을 때 몰래 버려지지나 않으면 다행인걸.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로봇을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드로이드랑 로봇이랑 사이보그의 차이점이 뭔데? 작게 한숨을 쉰다. 컴퓨터로 되어있는 주제에 논리가 전혀 없다. 잘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아 사이보그는 그니까 본체가 인간인데 기계 부품으로 신체를 약간 개조한 걸 사이보그라고 하죠. 참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장애가 있고 막 사지 중에 하나가 절단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새 삶을 얻는 거잖아. 성형이랑 뭐가 달라. 당장 내다버리라는 소리를 듣고도 말이지. 넌 무슨 성인군자라도 되는 거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도 돼? A가 B를 싫어한다면 B 역시 마찬가지로 A가 싫어지기 마련이다. 적어도 대개 인간이라면 그렇다. 이 공식이 그녀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한다. 루시의 마음씨가 넓어서? 아니다. 감정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로봇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버님도 분명 주인님처럼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랍니다. 루시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인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아, 물론 루시하고도요. 나보고 마음이 따뜻하다고 하는 부분부터 이미 전제가 틀렸잖아. 아버님뿐만이 아니에요. 듣지 않고 있었다. 빌어먹을. 주인님도 리페어샵의 수리공 아저씨도 연구소 여러분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 뿐이랍니다. 주인님을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는 것. 아니 이 녀석 범죄자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판국이네. 그게 루시의 사명이자 바램이에요. 로봇의 입에서 튀어나올 법한 이야기다. 그녀는 악의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만 같다. 냉소적인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너도 나랑 똑같아. 세뇌당한 거나 다름없는 거야. 루시가 고개를 옆으로 비스듬히 숙인다.
모르는 얘기가 나올 경우 이런 행동을 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 주인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인간을 좋아할 것. 그렇게 네 메인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짜여있단 소리야. 그걸 근거로 행동하는 너는 인간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다만 인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알듯말듯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다. 넌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잖아. 네, 물론이에요. 사람을 도와주면 기쁘잖아? 네, 무척 기쁘답니다. 네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고 누군가를 도운 이후 성취감이나 기쁨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글쎄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널 만든 사람이 네 안에 쑤셔넣은 프로그램이 그렇게 느끼도록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 건가요? 그래, 네 의지와 성향은 네 것이야. 하지만 동시에 그건 네 의지가 아니야. 만든 녀석의 의향이지. 만든 녀석의 의도에 맞게 설정되고 넌 그에 맞춰 행동하고 있을 뿐이야. 주인공 말 잘한다. 그러게요, 똑똑한 로봇은 아닌 것 같네요. 이거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잘해주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 멍청이구만. 넌 무대 위의 인형이야. 신라처럼 얇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흡사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몸에는 줄이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무대 밖에는 그 줄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지. 넌 그놈이 원하는 움직임에 맞춰서 그대로 춤추는 인형일 뿐이야. 로봇의 동공이 작게 축소된다. 뭔가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주인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답다. 그러니까 네 행동에 진실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느끼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는 인형일 뿐이야. 전부 가짜 투성이야. 전부 의미가 없다고 알아들어? 자신의 내적 표현을 구성하는 두뇌도, 감성도, 직관도, 자신의 외적 표현 수단이 몸체도, 행동도, 반응도, 누군가에 의해 짜여진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면 거기에 담긴 모든 것들은 가짜다. 모든 행위, 모든 감정이 전부 의미가 없다. 강조하듯이 반복했다.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어. 그건 아니에요, 주인님. 난데없는 강한 반박이었다. 예상 못했기에 조금 놀란다. 뭐가 아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 네 행동은 단지 인간 친화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을 뿐이라니까? 그건 네 의지가 아니야.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행동이고 네가 느끼는 감정 역시 만들어진 거야. 전부 다 네 의도가 아니라고. 상관없어요, 누구의 의도이든. 뭐? 누구의 의향이든 루시가 누군가를 도우면 누군가는 기뻐해요. 누군가가 기뻐하면 루시도 더불어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루시는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은 필요로 하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철석! 어디서 말대답이야, 안드로이드가! 막 이러면서. 루시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만약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상황에 불과하더라도 행동 역시 루시의 의지가 아닌 타이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루시에게 있어서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 이렇게 계속 말대답해가지고 내다버린 거예요? 아, 그럴만하다. 루시가 그때 받았던 감정, 도왔던 행위, 도움을 준 사실, 도움을 받은 누군가의 마음. 이 과정을 주인님은 가짜라고 부를지도 몰라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루시에게는 이것이 진짜고, 또한 절대 의미가 없지도 않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제 이름은 루시 발렌타인이에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읊조린다. 마치 대중 앞에서 선언을 하듯이. 자신을 3인칭처럼 지칭하지도 않았다. 루시라는 이름은 빛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따왔다고 해요.
드디어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담아 지어진 이름이라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3인칭으로 말을 안 했네. 사람을 돕는 것, 사람을 도운 후에 성취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루시의 삶의 목적이자 보람이랍니다. 다시 3인칭. 루시가 느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 기분, 이게 비록 타이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은 거짓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건 분명 의도에 상관없이 진실하다고 믿고 있어요. 나는 뭐라고 대꾸하려고 했다. 하지만 끝내 할 수 없었다. 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못 알아들었기에. 얘 뭐라 했어요? 아, 아무 생각 없이 목소리 들으면서 엔터 누르고 있어가지고 진짜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목에 뭔가가 걸린 듯이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센서까지 살려줘! 딱히 그녀의 말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감명받았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미련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미련총이 같다고 느꼈다. 다만 그렇게 말하는 루시의 모습이 정말 어른스럽고 인간답게 느껴졌기 때문에. 또렷하게 자기 주장과 느낌을 말하는 그녀의 모습, 그 모습에서는 도저히 기계의 녹슨 냄새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복잡한 기분이 되어 학교로 향했다. 마음속이 혼란스러웠다. 정말 많이 나오네. 야, 로봇 3원칙 진짜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왜 주인공이라는 것만 나오고 장소는 말 안 해줘? 이제 학교일 거 아니요.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요란하다. 교실은 금세 떠들썩해진다. 선생님이 나가기가 무섭게 기박사가 말을 걸어온다. 망설어 갈 거지? 어서 일어나 같이 가자. 그가 매점에 같이 가준다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기 도시락이 있는데도 기특한 녀석이다. 하지만 오늘은 매점에 갈 필요가 없었다. 루시가 도시락을 싸줬나봐요. 아, 오늘은 됐어. 됐다니? 그건 대체 무슨 소리지? 빵 사러 안 갈 거야? 오늘은 안 살 거야. 다이어트라도 하는 중인가? 성장기에 굶으면 키가 안 클 텐데. 아니, 오늘은 사러 갈 필요가 없어. 아니, 왜 이렇게 뜸을 들여? 그냥 도시락 빨리 싸왔다고 얘기해. 아, 진짜 답답하네. 그리고는 조용히 도시락통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이것은... 녀석이 놀랍다는 듯이 도시락을 내려다본다. 도시락 뚜껑을 개봉했다.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은유법을 좋아했다고. 빨리 본론부터 얘기하란 말이야. 진짜 속 터져 죽겠어, 이 게임하다 보면. 고소한 냄새와 함께 보기 좋은 내용물이 공개된다. 반찬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아침에 먹었던 메뉴와 다르다는 점에서 꼼꼼함이 느껴진다. 그냥 남은 반찬으로 싸도 될 텐데 쓸데없는 고생을 사서 하는 로봇이다. 이런다고 내가 기뻐할 것 같은가? 뭐 사실 좀 기쁘긴 하다. 뭐야 이거? 도시락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누가 봐도 도시락인데? 도시락같이 생긴 게 아니라 도시락이야. 이게 대체 무슨 사건이지? 네가 만든 건 아니겠고. 설마 너희 어머니께서? 아니야. 날 챙겨줄 정도의 위인이었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일 리가 없다. 이혼의 아 맞다, 새엄마의 때지. 하긴 그럴 리는 없겠고. 그럼 뭐야, 너 설마... 눈치가 빠른 녀석이었다. 안드로이드가 싸준 거란 걸 바로 알아챈 듯하다. 역시 친한 친구라는 건 다른가 보다. 그 설마야. 이야, 축하한다 녀석. 여자친구가 싸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 본데? 아니 뭐 축하받을 정도로 깊은 일은 아닌데.
그래서 며칠째야. 역시나. 며칠째냐니? 이상한 질문이었다. 설마 그 도시락을 만들어준 여자가 옆반의 XXX는 아니겠지? 트리플 X. 만약 맞다면 오늘부로 니노에게 절규를 선언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쯤에서 서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매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녀석의 생각을 수정해주기 위해 한심한 표정을 짓는다. 참고로 이거 안드로이드가 만들어준 도시락이야. 말했지? 어제 주웠다고. 아 뭐야, 그럴 줄 알았어. 김빠진 듯이 털썩 의자에 앉는 기박사. 녀석이 날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본다. 멋대로 착각한 주제에 무례한 놈이었다. 그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말을 잇는다. 내 생각이 짧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 학교에서 손꼽힐 정도로 소극적인 너에게 여자친구가 있을 리가 없는데 말이지. 흠흠. 그래, 내 불찰이야. 조금 울컥했다. 마치 자신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듯이 말하는군. 만년 솔로 주제. 나는 일부러 안 만들고 있을 뿐이야. 힘들어서 내 수준에 맞는 여자를 찾는 중일 뿐이라고. 인기 없는 남자의 발악이었다. 날카로운 독설을 한번 날려주기로 하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네 괴팍한 취미를 이해할 여자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풀풀 풍기는 기름 냄새부터 없앤 다음에 다시 도전해봐. 너 이 자식! 조금 잘생긴 면상을 가졌다고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잘생겼길래? 얘도 충분히 잘생겼는데요? 외모만 믿고 방심하다간 결국 후회할 날이 올 거다. 딱 보니까 키가 좀 작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너 같은 미남은 평생 솔로로 살다 죽어버려라! 저주예요, 칭찬이에요. 화를 내는 놈이 오히려 초라해지는 저주였다. 그런데 여자친구라. 생각해본 적이 없는 문제다. 잠깐 생각하고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듯이 가볍게 대꾸했다. 신경 안 써. 여자친구 같은 거 없어도 딱히 사는데 지장 없고. 어허, 이거 왜 이러시나 친구야. 자신을 속이지 말지어다. 농담 아니야. 언젠가는 누군가랑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될 텐데 급할 게 뭐 있어. 헐, 대책 없이 느긋한 녀석이로군. 나 그러다가 진짜로 죽을 때까지 여자친구 안 생긴다. 그러니까 별 상관 없다니까 개소리하고 있네. 조금 있어봐라. 우리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하지. 그래도 마음에 드는 애 한두 명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학교 여자애들이면 꽤 준수한 편이기도 하고 말이지. 마음에 드는 애라. 그런 애가 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본다. 점점점. 딱히 떠오르는 여자가 없다. 그런 곳에 신경을 쓴 적이 없었으니까. 부티아 신경 쓰고 있는 여자를 꼽아본다면. 왜 얘가 떠오르는 거야? 굉장히 위험해 이 친구. 점점점. 없어 그러네. 그래? 그래. 나로서는 방금 대답이 나오기 전에 발생한 3초간의 침묵이 무척 신경 쓰인다만. 착각이야. 이건 어디까지나 내 감인데 말이지. 너 실은 마음에 두고 있는 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없다니까. 설마 그 좋아하는 애라는 게. 순간 흠칫했다. 이상한 오해를 하면 곤란하다. 나는 서둘러 반박하려고 했다. 야 무슨 이상한 소리를. 나 아니야? 잠시 정신이 멍해졌다. 미리 말하지만 난 그쪽 계열에 흥미 없다. 그야 물론 나랑 엮이면 반 여자애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멋진 그림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만. 그래도 난 여자가 좋다고. 제발 참아주라. 너야말로 성형하기 전에 그 얼굴로 BL 데뷔할 생각을 버려. 넌 게임으로 치면 등장하는 순간에 혐오감을 자극해서 순식간에 판매량을 80% 감소시키는 암적 캐릭터야. 웃기는 소리를? 나도 따지고 보면 잘생겼다는 소리 자주 들어봤다고.
그래. 누구한테? 엄마랑 아빠. 그리고 여동생도. 갑자기 놀리는 게 불쌍해지기 시작했다. 아무튼간 내 얼굴이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말 돌리지 말라고. 네가 평생 독신으로 살지 안 살지에 대해 내기하고 있었던 거잖아. 내기를 해요? 얘기도 아니고 내기하고 있었니? 언제 내기하고 있었니? 뭘 걸었어? 그랬던가? 내 말은 나중에 생길 때를 대비해서라도 예행 연습 삼아서 사귀어보는 편이 좋지 않냐 이거야. 좀 여자랑 말하는 연습이라도 해보는 게 좋다니까. 난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멀쩡하게 생긴 주제에 너 통 여자랑 말도 안 하잖아. 예행 연습이라. 난 그리 안 땡기는데. 이러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 딱 한번 만나고 차여봐야 이제 후회하고 그때부터 좀 연습을 하죠. 연애도 진실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겪어봐야 돼요. 이것저것 주변 여자들을 훌쩍 내다본다. 책상을 붙여놓고 재잘재잘 떠들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되게 막 싸보이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봐라 하는 게 아니야 난 진솔한 사랑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게 들릴 수 있겠지만 첫사랑으로 이루어지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저도 첫사랑 때 정말 트롤 짓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와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생각 없는 이성에게 대하는 그런 걸로써 되게 철없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것 다 연애 경험인 거예요. 대화 내용은 되게 나와는 연관이 없는 것들이었다. 연관은 물론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얘기들이다. 너도 좀 들어봐. 길거리에서 일전에 만난 남자가 어쨌다느니 누가 헤어졌다느니 누구한테 차였다더니 화장품이 어떻다느니 어떤 교복이 이쁘다느니 너 저런 화제에 끼어들 자신 있어? 녀석이 신음한다. 난이도가 높긴 하군. 거봐 못 끼잖아. 머릿속에 전자제품밖에 안 된 놈이 어떻게 끼겠어. 이 자식이? 나도 맘만 먹으면. 나도 마찬가지야. 뭐야? 나도 마찬가지라고. 낄 자신 없어. 귓구멍을 통해 하이톤 위주의 여성 보이스가 스며들어온다. 뇌를 푹푹 찌르는 음에 얼굴이 찌푸려진다. 언젠간 나도 DNA 번식 본능에 의거해 악성 고주파수를 뿜어내는 소음 생성 생물체를 하나 달고 살아야 되겠지. 그게 세상의 순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마음이 거부해도 몸이 말을 안 들을 테니까. 그렇더라도 마음이 안 내키는 걸 굳이 지금부터 시도할 필요는 없잖아? 얘네들이 연애의 즐거움을 모르네. 늦으면 늦을수록 좋아. 난 지금 이대로가 제일 편하니까. 그런 놈이 이제 로봇이랑 사귀겠죠. 왜냐고? 이건 미연시니까. 새삼 느끼는 거지만 말이야 너도 참 정신세계가 아스트랄하구나. 괜히 한번 시크한 척하기 위해 세상 모든 여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말이지. 냅둬. 성격이야. 나는 일부러 화제를 전환하듯이 난데없이 엉뚱한 것을 물어보았다. 그렇지만 실제로 궁금한 것이게 됐다. 그건 그렇고 너 말이야 안드로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대답해봐. 안드로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로봇 광인 녀석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었다. 안드로이드라? 편리한 로봇이잖아. 생활에 도움되고 인건비 안 드리고 전기 소모만으로 단순 노동시킬 수 있고 실수도 없고 인간 닮아서 친숙하고 친화적이고 여자 형태면 예쁘기도 하고. 정론이다. 마지막 것만 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다. 확실하게 요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안드로이드에게 마음이란 게 있다고 생각해? 뭐? 안드로이드 말이야.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안드로이드에게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의 생각을 듣고 싶었다. 나보다 다양한 안드로이드를 다뤄보고 더 오랜 시간 같이 지내온 녀석이다. 적어도 나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떠한 대답을 바라고 있는진 나 자신도 알 수 없다.
그 대답이 내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듣고 싶었다. 그가 잠깐 뜸을 들였지만 그리 길지는 않았다. 안드로이드에게 마음은 없어. 없다고? 그래, 없어. 그래, 맞아. 아마 네 말대로겠지. 당연한 얘기를 들었다. 당연한 반응인데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 어쩌면 나는 다른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 왜 그래? 갑자기 그런 해괴망측한 질문을 더하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을 뿐이야. 녀석이 복잡한 시선으로 잠시 동안 나를 바라본다. 일전에도 내가 말했지? 안드로이드는 좋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고. 너는 면역도 없으니까 그걸 인간과 동일시할 가능성이 있어. 알아. 대강 흘려듣지 말고 조심하도록 해. 사람들이 왜 안드로이드에 빠지는지 알아? 왜 빠지는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 그가 말한 여기가 어딜 가리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되물을 수밖에 없다. 무슨 뜻이야? 즉,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불경기 때 판타지 영화의 매상이 높아지는 거랑 비슷한 원리야. 또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로맨... 나 진짜 불경기 때 판타지물 매상이 올라요? 와, 대박 충격인데? 또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로맨스 영화가 항상 흥행에 실패하는 이유와도 같은 맥락이지. 사람들은 판타지 영화를 보면서 현실을 잊을 수 있어. 또한 낭만적이고 영화다운 로맨스를 봐야만 관객은 즐겁게 극장 밖으로 나올 수 있어. 현실적인 내용의 로맨스를 보려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건 딱히 그렇다고 볼 수 없는데. 개인 차이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안드로이드는 말하자면 마약 같은 거야. 그건 네 편의를 돌봐주고 대화 상대도 될 수 있어. 아무리 냉랭하게 대화하거나 대하거나 화를 내도 전혀 상관없이 싹싹한 대답을 들려줄 뿐이지. 여기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곤 하는 거야. 안드로이드는 자상하다. 안드로이드는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들에게 마음은 없어. 진짜로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사람을 이해해주는 것도 아니야. 단지 이해해주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안드로이드의 자상함은 훌륭한 도피처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야. 판타지 영화가 현실이 아니듯이.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것도 안 돼. 마약에 빠지면 안 되듯이. 안드로이드에 빠진 사람은 차가운 여기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기 위해 안드로이드의 자상함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을 뿐이야. 이 부분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어. 안드로이드에게 마음은 없어. 학교가 끝날 때까지 기박사인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그 장단컨대 기박사한테 루시를 딱 보여주는 순간 제 사랑에 빠진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조용히 그 앤말을 곱씹었다. 머릿속에 수천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진다. 점점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다. 생각하지 않으려 하지만 쉽게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그저 땅만 쳐다보고 걸어갔다. 타성적으로 마냥 걸어가기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집 앞까지 다가가서야 겨우 여성의 목소리를 인지할 수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루시의 목소리였다. 마음이 정화된다! 고개를 들었다. 깨어나 보니 집 앞이었다. 집 앞에서 루시가 나를 바라보고 웃고 있었다. 너 왜 여기 있어? 주인님을 마중 나왔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주인님? 잠시 얼이 빠져 있었던 모양이다. 서둘러 정신을 차린다. 아, 나쁘지 않았어. 그런가요? 다행이에요. 주인님! 왜 자꾸 불렀어? 저 혼자 가만히 있고 싶다는데. 주인님! 아, 왜 그래? 왜 그렇게 멍하게 서 계신가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야. 놀랐다고요? 그래. 뭐에 놀라셨나요? 차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 시선이 마주치자 입을 열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 이런 적은 이전에 없었으니까. 집에 돌아오면 항상 혼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놀랐을 뿐이야. 별거 아니야. 주인님. 왜?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외로웠나요? 별로 외롭진 않았어.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쓸쓸했나요? 쓸쓸하지 않았다니까. 눈앞에 안드로이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한다.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모든 걸 간파당한 듯한 기분이 되고 만다. 초조한 침묵이 이어진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엄마야, 그림이 확대됐어요. 그 대신 살며시 내 팔을 잡아 이끌기 시작한다. 오늘은 조금 쌀쌀하네요.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 아 참. 응? 그 전에 하나 명령을 내려주세요. 명령? 무슨 명령? 와마 예쁜 거. 루시는 조각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었다. 루시가 앞으로도 계속 주인님의 마중을 나올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 와, 이 말은 되게 지금 약간 그런데? 뭐지? 스스로 주인에게 명령을 유도하다니 말도 안 돼. 그렇게 명령을 해주신다면 루시는 언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주인님을 마중 나갈 수 있게 된답니다. 로봇에게 있어 명령은 속박을 의미한다. 그녀는 지금 스스로 속박을 원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마중을 나올 수 있도록 자신에게 명령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건 나를 위한 그녀 나름대로의 배려인 것일까. 마중 나고 싶다면 지금처럼 멋대로 마중 나와도 돼. 나도 딱히 말리고 싶진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주인님. 단. 단? 명령은 아니야. 네? 명령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라고. 이건 그냥 부탁일 뿐이야. 딱히 강제하진 않는단 소리야. 그러니까 마중 나오기 싫다면 안 나와도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해도 좋아.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웃는 얼굴로 대꾸해 주었다. 다만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네 마음 그 자체가 날 원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녀에게 이끌려 집에 들어가면서 생각한다. 동정이기 땐 그녀의 눈빛도, 인간의 온기가 감도는 따스한 손길도, 나를 향해 건네는 상냥한 요구도, 자그마한 배려가 담긴 조심스러운 발동작도 전부 다 누군가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순간은 그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조품에 불과한 그녀의 행동은
적어도 지금 내겐 의지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것은 지금은 생각지 않기로 했다. 3번 책 또 나왔어. 재밌어요? 제 목은 망가지고 있어요. 망가 망가 망가짐. 10월 14일 주인공 다시 집이겠죠? 하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늘은 어쩐 일인지 아버지가 빨리 돌아왔다. 빠르다고 해봐야 이미 11시가 다 지난 상황이다. 엄청 빨리 오셨네. 이것도 평소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귀가 시간.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루시가 거실로 나와 인사한다. 변함없이 화사한 미소로 응대한다. 어서오세요 아버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점점점. 아버지가 얼굴을 찌푸리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다. 저 미소가 흔들리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겉옷을 이리 주세요. 점점점. 내 생각에 아버지는 그 말을 무시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다음 순간 세상? 생각이 변했는지 동작을 멈췄다. 배가 고프군. 불쾌한 표정으로 그렇게 한마디 던졌다. 얘도 츤데레예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네요? 저녁 11시에 갑자기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그거였다. 루시가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곧 저녁 준비에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배가 고프신 거군요? 표정이 밝아 보인다. 처음으로 뭔가를 부탁받았다는 사실에 어지간히 흥겨워하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은 줄 착각하고 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다. 루시가 금방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루시가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나가려 한다. 그걸 바로 붙잡았다. 응? 루시가 의문을 담아 날 바라본다. 주인님? 왜 붙잡냐고 묻는 눈빛이다. 아, 내가 붙잡았어요? 대답할 말이 곤궁해졌다. 그래서 엉겁결에 대답했다. 나도. 네? Me too. 나도 먹을래. 하지만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그 말대로다.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무언으로 루시를 응시했다. 빨리 만들어!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2인분을 만들면 되는 거지요? 오, 통했어요. 그 말을 끝으로 부엌으로 달려나간다. 단숨에 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졌다. 껄끄러운 분위기다. 아버지는 내게 힐끔 눈길을 줄 뿐 아무 말도 건네오지 않는다. 딱히 별말은 꺼내오지 않고 있었지만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쯤은 알 수 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원인일 것이다. 더불어 나도 거북해진다. 그러면서 왜 밥을 또 같이 먹자 그래? 웃기는 놈이네.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다. 집에 있는 시간마저 불편하다면 대체 어디에서 평안을 얻어야 하는 걸까? 루시가 부르기 전까지 얌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있기로 했다. 잠시 후 루시의 부름을 받았다. 오, 밤이라서 불이 켜져 있어.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어디 있어요? 식탁과 수저가 어디 있냐고. 아니, 식탁은 있네. 옆에서 루시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처음에 내게 음식을 만들어줬을 때처럼 눈에 한가득 기대를 품고 있다. 맛이 어떠신가요? 좋은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루시. 그렇다고 아버지가 좋은 대답을 해줄 리가 없다. 역시 기계는 기계로군. 사람이 만든 것과는 달라. 네? 다르다고 하시면... 아무리 좋은 요리법을 사용해도 속일 수 없는 차이가 드러나는 법이지. 자로 잰 듯이 딱딱한 맛이 나는군. 형편없다. 그러면서 티슈로 입가를 닦는다. 일전에 내가 했던 생각과 비슷했기에 조금 창피해진다. 그러시군요. 조금 아쉽네요. 마음에 드셨으면 했는데.
자, 이제 조미료를 들쭉날쭉하게 넣어. 그러면 사람 맛이 난다고. 하지만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점차 아버님의 입맛에 맞도록 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분명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테니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무슨 말을 들어도 철옹성처럼 단단한 미소는 구라는 일이 없다. 아니 됐다. 조금 쓸모가 있나 싶어서 지켜봤더니 생각대로 헛수고였던 모양이군. 기분이 나쁜 식사를 일부러 사서 할 이유는 없지. 어서 치우게. 네? 하지만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네가 그렇게 불릴 이유는 없어. 루시가 움찔한다. 라면 수프. 정말 털끝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로봇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군. 저기 아버님? 좁혀쭈뼛거리면서도 루시는 포기하지 않는다. 루시는 요리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잘할 수 있답니다. 청소, 빨래, 세탁 모두 맡겨만 주세요. 필요 없다. 하지만 아버님. 또 뭐냐? 루시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답니다. 요리는 실패했지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바보처럼 웃고 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정말 바보 같다. 답답해서 내가 다 화날 정도다. 그렇게까지 자신하니 어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두고 보겠어. 맡겨만 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루시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식기를 치운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탐탁치 않은 모습으로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방정맞은 로봇이 그렇게 버리기 싫었던 게냐? 진아비에게 이빨을 들이댈 정도로 말이다. 그런 건 단지 계기일 뿐이다.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다. 그걸 아버진 모르고 있다. 말해봐야 헛수고라는 걸 알고 있다. 못 들은 척 방 안으로 들어갔다. 왜 같이 먹자고 한 거야 도대체? 아, 아빠랑 쟤랑 단둘이 있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런가? 만약에 저렇게 일이 끝나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울고 있으면 루시가 혼자서 끄끄하고 울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7월 23일 다시 과거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류원 박사님, 왜 그러시나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말이다. 조금 위화감이 되는군. 박사라는 호칭이 말인가요? 안경을 잠시 벗고 미간을 꾹꾹 눌렀다. 아, 그래. 도무지 익숙해지질 않아. 언제 이렇게 날 먹었는지 모르겠군. 마음은 아직까지도 풋풋하던 어린 시절 그대로인 것 같은데 말이지. 세월이란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유수처럼 흘러가는 법이로군. 그 말을 지금 몸소 실감하고 있네. 박사님은 아직 30대 초반이세요. 지금도 충분히 젊으신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야이씨, 난 무슨 한 40-50대 되는 줄 알았네. 저 말하는 거 보고 장난 똥때림? 아직 완전 젊은 청년이구만. 30대 초반인데 중반도 아니야 후반도 아니고. 그럼요. 나랑 나이 비슷하구만. 씨. 루시가 밝게 웃고 있다. 거기에는 티끌만큼의 그림자도 섞여있지 않다. 가슴이 아려울 정도의 청순함. 순백처럼 깨끗한 로봇의 미소. 가만 바라보고 있기 힘들 정도다.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빈말이라도 고맙군. 어떤가? 연구소 직원들과는 잘 지내고 있는가? 네, 모두 다정하게 대해주고 계세요. 그거 잘 됐군. 내심 걱정이었는데. 모두들 성심성의껏
루시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학생이 머리가 좋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만큼 보람이 생긴 법이지. 박사님, 여기 부탁하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응? 고맙네, 앤드류. 그 근처에 놔두면 될 거야. 내가 이 연구소에 오기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던 안드로이드다. 언제나처럼 잘 손질된 변화없는 외형을 유지하고 있다. 앤드류는 제작되었을 당시 특정 인물의 경호 임무를 주로 맡는 하이스펙 안드로이드였다고 한다. 정해진 복무기간 끝나고 회수되어 지금은 폐기장 경비를 담당하는 단순한 방범 로봇이다. 아, 그래서 오래돼서 폐기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구나. 원래 경호 안드로이드인데 그래서 복장이 이랬었던 거군요. 어쩐지 안 어울리더라.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연구실에서 잡무를 도와주기도 한다. 단순한 일만 반복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앤드류 군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베스트 프렌드랍니다. 도수가 높은 안경을 다시 걸쳤다. 어쨌든 간에 잘 적응하고 있는 모양이군. 네, 매일매일이 즐겁답니다. 그래,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녀를 보는 것, 내게 유일하게 남은 삶의 낙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다. 오늘은 새로 배운 건 없고? 오늘은 대겨종에 달하는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입력받았답니다. 허, 기대되는 소식이로군. 그렇다면 다음 실험 때 뭐라도 좋으니 만들어주겠나? 물론이에요. 어떤 요리가 좋으신가요? 아무거나. 네가 만들어준다면 아무거나 좋아. 공교롭게도 이번에 배운 음식들은 전부 프랑스 계통의 양식 종류라서요. 한식을 좋아하시는 박사님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 걱정 말게나. 네 입맛은 그리 까다롭지 않으니. 루시가 만들어주는 거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설령 맛이 없다고 해도 맛있게 먹도록 하지. 그건 안 돼요, 박사님. 루시가 나를 야단친다.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더 공부하고 공부해서 다음번에는 정말 맛있는 요리를 대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가? 그럼요. 그럼 그때를 기다리기로 하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 자, 다시 주인공. 이틀이 지났네요. 근데 너 말이야. 기박사의 말에 상념에서 깨어났다.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수업이 끝나 있었다. 왜? 요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뭐가? 아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아진 것 같다고. 내가? 그래. 기분 탓이겠지. 그런 적 없어. 이거 보안이 의식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군. 점점점.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거 없어. 정말이야? 그래. 당사자가 그렇다는데 별 수 없군. 좋아, 믿어주지. 선심 쓴다는 듯한 말투다. 안 믿어져도 전혀 상관없는데. 아무튼 친구야, 어제 모의고사 잘 봤는가? 점수 어떨 것 같아? 확실히 모르겠는데. 잘 본 거야? 못 본 거야? 모르는 문제는 거의 없었으니까. 공부는 또 기똥차게 잘하나 봐요, 주인공이. 굳이 따지자면 잘 본 편이겠네. 이래서 공부 잘하는 놈들이란? 뭐야, 박사는 공부 못해? 말하는 것부터가 다르다니까. 네가 말하니 비꼬는 걸로 들리는데.
붙박이 전교 1등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 뭐야! 얘 1등! 나도 공부 못하는 편은 아니다. 상위권을 여유있게 유지할 수준은 된다. 그래서 진로는 어쩔 거야?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봤어?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로봇 산업이나 엔지니어 쪽만 아니면 아무래도 상관없어. 야야, 너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로봇 산업이야말로 대세 중에 대세인 거 너도 알잖아. 그쪽으로 나가는 게 인생이 팍 트이는 길이라고.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그야말로 헤븐즈 웨이라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야.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너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실은 그냥 로봇 관련 일에 엮이기가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바로 들켰다. 제길, 멋진 말이었는데 원통하군. 아무튼 적성에 안 맞으니까 그쪽으로는 안 가. 미련한 놈. 그건 그렇고 말이야. 너 언제쯤 소개시켜줄 거야? 뭘? 안드로이드 말이야. 네가 좋은 안드로이드. 아, 루시 얘긴가? 그 애정이 듬뿍 담긴 이름은 뭐지? 이름을 붙여놓은 걸 보니 로봇이 꽤나 마음에 든 모양이지? 원래부터 있던 이름이야. 내가 붙인 거 아니야. 아무튼간 이참에 너, 그거 나한테 좀 보여다오. 귀찮으니까 싫어. 어차피 봐도 재미없을 거야. 아니, 재밌을 게 분명해. 그거 최신형이라며? 분명 무한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을 테지. 내가 모르는 신기능이 있을지도 몰라. 얼빠진 루시의 모습이 떠오른다. 신기능이란 게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 덜 떨어진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실망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니, 이 녀석이라면 오히려 그런 걸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싫다면 싫은 줄 알아. 그냥 꿈 깨. 쪼잔한 놈. 그의 말을 무시하고 학교 밖으로 나갔다. 뒤를 보니 김박사가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었대. 귀여워. 그냥 놔두기로 했다. 어차피 집 앞에까지 쫓아오진 않을 테지. 그렇게 집 앞까지 쫓아오게 되고. 그렇게 걷다가 순간 멈칫했다. 어?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다. 여긴 길거리 한복판이다. 이런 곳에 그녀가 있을 리가 없다. 분명 닮은 사람, 아니 닮은 로봇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어? 주인님! 아, 걸어오는 거 봐. 꼬잉 꼬잉 꼬잉. 내 예상은 그녀가 입을 연 순간 무참히 깨어졌다. 그녀가 나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한다. 난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모른 척 무시하고 길을 재촉했다. 주인님! 주인님! 아, 시끄럽다. 저기 누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냥 착각일 뿐이야. 그런가? 그래. 주인님! 주인님! 자꾸 누군가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널 부르는 게 아닐까? 아니야, 난 넌 부르는 거겠지. 끝까지 시침을 떼고 싶었다.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루시는 내게 다가오고 만다. 주인님, 겨우 따라잡았어요. 뭐냐? 어쩔 수 없이 멈춰섰다. 로봇 주제에 땀을 흘리고 있대요? 그 기능 뭔데? 이렇게까지 리얼해도 되는 걸까? 걸음이 참 빠르시네요. 야,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네?
내가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너도 알아서 맞춰줘야 할 거 아니야.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로봇과 같이 있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 말인데 이 미묘한 감성을 얘가 알아줄 리가 없지. 그보다 너 왜 여기 있어? 그야 물론 주인님을 마중하러 나왔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기로 한 거 아니었어? 기왕이면 멀리 마중 가는 편이 주인님께서 편하실 것 같아서요. 하나도 안 편해. 여기까지 나올 필요 없어. 앞으로는 그냥 집 앞에서 기다려. 하지만... 하지만이고 저지만이고 앞으로는 여기까지 나오지 마. 정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못내 아쉬운 듯이 보인다. 옆을 보니 기박사는 흥분해 있다. 야야 뭐야, 설마 이거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야? 배에 박혀있는 코드명 그리고 귀에 붙어있는 걸 보고 기박사가 놀란다. 그래, 체념학원은 소개하기로 했다. 루시 발렌타인 PIM-001. 듣자하니 신형 로봇이라던데 자세한 건 잘 몰라. 산 게 아니니까 매뉴얼 같은 것도 없고. 기박사가 루시한테 가까이 다가가더니 여기저기 살펴보기 시작한다. 어라? 저기 주인님? 왜? 이분은 주인님의 친구분이신가요? 불행하게도 일단은 그래. 아, 저기 안녕하세요. 루시 발렌타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저희 주인님을 잘 부탁드려요. 뭐야?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아, 주인공이 때린 거였구나. 아, 위에 반창고봐, 완전 귀여워. 거기다가 네가 날 부탁한다고 말하고 다닐 입장이 아닐 텐데. 주인님, 폭력은 나쁜 거예요. 불만 가득한 얼굴이다. 한편 기박사는 여전히 놀라고 있다. 이 표정의 다양함. 이게 정말 안드로이드란 말이야? 완전 인간 같잖아. 뭐 그래, 나도 처음엔 좀 놀랐어. 이것이 기술의 발전이란 말인가. 사나이 백두산, 이렇게 감격해본 적은 그저께 복권 5등에 당첨된 이후로 처음이다. 대단하게 말하는 것 치고는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 근데 백두산은 뭐야? 야, 이제 좀 친구 이름쯤은 기억해둬라. 안지가 몇 년인데 진짜로 충격먹는다고. 아, 너 이름이 기박사 아니었어? 자, 농담은 이쯤에 두고. 소원대로 안드로이드를 보는 감상은 어때? 몰라서 묻는가? 당연 최고지! 로봇 아가씨, 이름이 루시라고 했던가? 네, 루시는 루시랍니다. 디자인이 정말 예쁘네. 루시는 무슨 용도로 만들어진 거지? 가정용 메이드? 어려운 질문이에요. 루시는 다목적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통상으로 행해지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답니다. 그럼 밥 먹을 수 있어? 먹는 행위를 흉내낼 수는 있어요. 영양분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요. 그럼 울 수도 있어? 눈물이 나는 효과를 낼 수는 있어요. 실제 나오는 액체는 눈물과 같은 성분이 아니지만요. 오, 그럼 로켓펀치 같은 것도 날릴 수 있어? 난데없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만화영을 너무 많이 봤군. 물론 가능합니다. 뭐라고? 뭐라고? 어? 되는가 보다! 그건 뭐 때문에 달린 기능이야? 네, 주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방범 기능이랍니다.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라도 구할 생각인가 보다.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만든 녀석의 얼굴을 보고 싶어진다. 하긴,
일기 아이돌 가수나 혹은 고스톱이 세상을 구하는 일도 있는데 뭐. 최첨단 안드로이드가 눈에서 레이저빔을 날린데도 놀랄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 밖에는? 그 밖에는? 이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간 흉내에는 조금 자신이 있거든요. 어? 인간 흉내? 네, 연구소에 있을 때는 말이죠. 연구소 분들이 어떤 역할을 말해주면 실시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대사를 찾아내고는 했답니다. 성대모사 말하는 거니? 그러면 다들 재미있다고 좋아해주셨어요. 아, 뭔진 모르겠지만 왠지 재밌어 보이는데. 그럼 어디 한번 보여줘봐. 그렇다면 뭘 보여드릴까요? 그럼 우선은 골프장에서 재벌 사장의 비율을 맞추는 여비서의 역할. 대강 이런 느낌인가요? 어머, 사장님 나이스 샷! 아, 너무 멋지시다! 오, 그럴듯한데? 그렇다면 이번엔 유흥가에서 행인을 꼬시고 있는 술집 삐끼녀. 왜 이런 걸 시켜, 이 미친. 거기 멋쟁이 오빠, 이쁜 애들 쫙 깔아놨으니까 좀 놀다가. 싸게 해준다니까. 심지어 잘해. 마리 앙투아네트.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귀여워. 몸은 작아졌어도 두뇌는 똑같은 명탐정. 건난? 범인은 분명 이 안에 있어. 너무 걱정 마, 미키.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범인을 밝혀내고야 말 테니까. 아니, 이번 건 뭔가 다른 듯한 기분이. 뭐, 관대하게 넘어가자. 땅콩을 사랑한 연인. 감히 땅콩을 봉지째 줘? 너 내려. 비행기 돌려. 안 돌려? 어?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 낙제점을 받을 위기에 몰린 여대생. 교수님, F학점만 피하게 해주신다면 저 뭐든지 하겠어요. 교수님만 원하신다면. 뭐지? 스르륵. 맞았어. 집어치워. 언제까지 할 거야? 거기다 마지막에 스르륵은 대체 뭐하는 효과음인지 모르겠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마음에 들라고 한 짓이었냐? 이럴 리가 없는데. 연구소 사람들께서는 전부 다 재미있어 하셨는데요? 점점점. 정서교육에 좋지 않은 연구소다. 하긴 그곳에서 나온 로봇의 결과물이 이 모양이다. 이래서야 거기 사람들이 정상이란 보장이 없지. 야, 분위기 깨게 왜 그래? 한창 재미있었구만. 하나도 재미없어. 하긴 수준에 딱 맞는 놈들끼린 재미있겠지. 아무튼 안드로이드 봤으니까 만족했겠지? 그럼 이제 데려간다. 어? 좀 있어봐. 이왕이면 얘랑 좀 더 같이 놀고 싶다고. 신진 문명을 향유하는 이 기분을 넌 모르겠지. 매일 볼 수 있으니까. 칫. 이상한 데서 부러워하고 있다. 확실히 그 기분은 이해할 수 없다. 아무튼 이제 집에 간다. 다음에 보자. 야, 째째하게 1억이야? 나도 같이 어울리자니까. 기다려!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달려갔다. 루시의 팔을 꼭 붙잡고 달렸다. 여전히 로봇에게서는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고 있다.